빨리 감고 이제 빨리 마무리하자. 그니까 아니 엉덩이를 해, 저 털어 털어줘라. 약간 스파 같고 이거 뭐 속옷까지 이거 뭐 저 저질텐데. 아 근데 옷 다 챙겨와가지고. 그래 뭐 그런 걱정까지 해 네가. 카메라 밖에 나가 있어야겠다. 아니야 카메라 밖으로 왜 나가? 야 빨리 너네 너 여자 둘이서 이거 좀 바구니 같이 들어 빨리. 빨리 들어 이제 다 했어 이제 이거 마무리인데 뭐 같이 들어 한쪽씩. 오빠 이거 어디로 어, 저 바깥으로, 저 위로. 어, 차에다 서로 실을 수 있게. 같이 들어, 같이. 오른발, 왼발. 그치, 그치,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들어야지. 어, 빨리. 어, 한 명 이제 위로 올라가고. 야, 이게 뭐, 무겁다. 자, 저기, 그렇지. 아, 저 바깥에다 놓고 하면 되잖아. 아니야. 왜? 형님 어디다 실까요? 아 여기다 놓으래. 여기다 모아 놓으래. 어 여기다 모아 놓으래. 어 밖에다 나오면 안 됐네. 어 빨리 빨리. 어 빨리 덮고 뭐해. 저 저것만 같이 빨리 어 일로 들어 들고 와. 왜 자꾸 카메라 밖으로 자꾸 얘 자꾸 요령 피네. 그렇지. 야 이제 그러면은 예 네.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야 저 야 어 서봐 요 요것만 챙겨라 요거 우리 짐 이거 저희 짐 아닌데요? 그거 우리 거야 아니 이건 내 거야 어 그거 갖고 와 일로 그거만 들고 와 그 저거 뭘 들고 오라고요? 그거 홈이랑 그건 갖고 가야지 어, 야, 이제, 올라와. 올라와. 자, 철수. 아이고,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니, 아니, 잠깐 대기하고 있으면 돼. 자, 그나. 아,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저기 이제 배추밭 있어. 배추가 뽑는 게 오히려 짤죠. 아, 그래요? 어, 그게 그냥 통으로 그냥 쫙 그 소리가 그게 좋지. 돌려가지고. 어. 원래 그거 갖다 예전에 이제 보면은 여자 뒤에서 밭일 하잖아. 어? 요런 거 이제 살짝 이제 해갖고 막 뒤에 살살 간지럽히는 거야. 어? 어. 지금 저희 차라리 바쁘니까. 무조건 가져가고 나중에 아 예. 아무튼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호미 한번 드릴게요. 아 호미 아 호미 아 싫지마 여기다 내비둬 여기다 내비둬. 어머니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어? 어머니가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그래? 그러면은 어 여기 어 너 차에 잠깐 실어. 어. 트렁크에다가 내가 실을게. 어. 도착해가지고 이거부터 내려드려. 야, 그 주소를 야, 아, 야, 아싸리 랄프야, 그 서비 차 따라오면 돼. 네, 알겠습니다. 어, 여 바로 옆이야, 가까웠지. 어, 그 어 고구마 이제 실으면 돼요? 고구마 어, 엄마 차에 실어야지. 아, 올려놔도 된대? 야, 서봐. 어, 빨리 어, 고구마 올려. 아, 다 실리죠. 어, 빨리 와요, 빨리 와. 예, 아유, 아니에요. 뭐, 저희 뭐 한 게 뭐 있다고요, 그냥. 경험만 한 거지. 야, 힘이 좋아. 야, 야, 랄프가 왜 저런 것까지 해. 갈 때, 어, 한 박스 가서, 갖고 가서, 아름이도 주고 그래. 어? 아름이 고구마 좋아한다며. 어? 고구마가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좋아. 어? 진짜로. 응? 아름이는 애호박 좋아해요. 아, 그래? 예. 네. 잠깐만. 덕구는 뭐 좋아해? 꽈리고추.
덕구는 아니 덕구는 가지 요리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원래 가지 요리가 나름 중국집에서는 되게 고급 요리야. 가지 볶음밥이랑 가지 볶음이랑. 에이 오빠. 아니야 됐어. 자 이제 저기 이제 딱 차 오면은 뭐야? 영미가 뭐 잘못 눌렀나 보다. 야 영미 옷 저 안에 가서 갈아 아니 저 집에 가서 갈아입으면 된다 그래. 블랙박스 찍히잖아. 아니 진짜로 영미 왜 거기서 씻고 갈아입으라 그래야지. 어? 그래 왜 블랙박스가 저 안에가 왜 찍혀 밖에 하나 찍히지. 안에는 음성만. 음성 안 꺼놨어? 몰라. 아니 뭐 음성 뭐 무슨 뭐 옷 갈아입는 소리 들으면 뭐 할 건데. 아 제가 뭐 해놓은 게 세팅해놓은 게 아니라. 저쪽 옮겨요? 이쪽 아니야 그쪽으로 차 일로 나오니까. 서봐. 야 서봐 뭐 하냐 쟤. 불안하게 문을 왜 잠궈?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 거고 원래 잠갔으니까 이제 그러잖아. 왜 이래 그 사람 옷 갈아입는데 깜짝깜짝 놀라게. 이 새끼들 일부러 저러네. 응? 이렇게 오죠? 아 저쪽에서 오지. 저쪽에서 이렇게. 아이고.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시간 한 시간 이렇게 좀 바싹 한 것 같네. 응? 우리 가카시 여수하라. 가서 여러분들 이제 고구마 관련돼서 이제 요리 맛있게 잘 하고 이제 합시다. 덕분에 재밌게 해보니까 다 이런 것도 다 해보고 다 여러분들 이런 직접 이제 호미질도 하면서 아 우리가 먹는 고구마를 저렇게 이제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집에서 먹는구나. 근데 이제 농사일 하면서 이제 진짜 느껴지는 건 뭔지 알아? 역시 이런 거 사 먹는 게 장땡이구나. 진짜로 여러분들. 아 이제 고구마. 이거 농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졸라 힘든 거지. 그래서 더 사 먹어야 돼. 저 겁나 힘안 되겠어. 무조건 사 먹어야 돼. 그 명화 중에 그거 있잖아. 이렇게 뭐. 뽑는 거 이렇게 저 그림 중에 그림 느낌 나는 거. 아하 그 예전에 그 고흐 그림 중에 여러분들. 그게 아마 모모모의 아낙네들이었을 거야. 그림 이름이 맞죠 여러분들. 맞아 아마 그럴 거야. 아 밀레 그림이냐? 아 고흐가 아니라. 아 맞아 이삭 줍는 아낙네들. 이삭 줍는 아낙네들. 그렇지. 딱 그 그림이네. 아 근데 진짜 얘 덕분에. 일 안 한 사람 같아 옷이. 진짜 깨끗하네 하얀 게. 아 예. 아유 그거 가서 갈아입지. 같이 가 흐르러서 이거 차 뽑은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해가지고. 에이 괜찮아. 벌어지. 에이 괜찮아. 옷에 배 그게 또 물 묻어가지고. 그치. 물이 왜 묻어? 아니 왜냐면 저기 밭이 땅이 흥건해가지고 그 속옷까지 젖어. 진짜 아 흙에 앉았어? 앉아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저 아줌마들. 아, 나 챙겨 왔어. 잘했네. 왜 챙겨 왔어? 아니 속옷 없으면은 갔다가 편의점에서 일회용 속옷도 사면 돼. 근데 예전에 우리 그 스튜디오 일회용 속옷을 여자 거 한 다섯 개 사다 놨어. 왜요? 어느 순간 보니까 없더라. 덕구 너도 하나 입고 갔잖아. 크더라고요. 덕구 진짜 160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얘가 아니 더 150 더 작으면은 더 작아 진짜. 157, 158. 그거는 아니고 딱 진짜 이제 진짜 작은 애들 여러분들 그 오야 같은 애들 보면은 걔가 155라 그랬나? 네. 진짜 이만해. 네. 확 느껴져. 근데 얘는 딱 160 맞는 것 같아. 딱 보면은. 아이고 가자. 왜 이렇게 차 잠깐만. 오다 어디 빠졌나 보다. 배고파? 왜 이렇게 안 와? 배고프지 않아요?
아니 오늘 고구마만 먹는 건 아니죠? 고기도 좀 먹을 수 있는 거죠? 에이 그럼 다 닭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 덕구는 뭐 좋아해? 고기? 고기면 땡이야? 근데 고기 뭐 이빨을 껴가지고 되겠니? 근데 이거 하고 있으면 되게 불편하지. 네, 그래서 그거 언제 빼? 이거 이번 년까지는 해야 돼. 이번 년도 이제 곧 빠 곧 빼네. 야 그거 빼고 난 다음에는 더 그냥 본격적으로 키 가라고 하는 게 있네. 아, 어? 말이야. 그것도 맞잖아. 성형이 노을 적어 더 예쁜 것 같아. 어? 노을 적어도 너무 예뻐.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된가요? 아니야. 시동 걸어놔? 아니야. 어 그러게요 여러분들 노을 딱 져갖고 진짜 이쁘긴 하죠. 어? 진짜 이쁘다. 아니 차 왜 이렇게 안 와? 아. 야 근데 진짜 잡생각 사라진다. 그치 좋지. 좋긴 좋죠. 이게 이제 저희 이제 BJ로 치면 하루 할당량이 지코형으로 치면은 한 1시간?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버는 것처럼 기본 만약에 한 3만 개는 벌어야 된다. 치면은 이거 한 100박스 있어야 돼. 진짜로 값어치가 이게 아니 여러분들 이거 한 박스에 한 얼마 정도 하냐? 어? 아니다. 개새끼들한테 뭘 물어봐. 하루 일당 15만 원이라는 새끼들한테. 6만 5천 원, 7만 원이라는데. 이게 진짜 이런 데서 한번 이렇게 일해 보면은 노동의 가치를 알게 돼.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집 가면은 방송 정말 열심히 하게 돼. 맞아. 이거 한 박스 팔아 봐야 진짜 2-3만 원이래요, 여러분들. 맞지? 그치? 한 3만 원. 진짜 시대를 잘 만난 거야. 그치. 우리 방송 안 해봤어 봐. 게임 더 열심히 하겠다. 게임은 말고 그냥 술을 더 많이 먹어야지. 아, 근데 너 막 이렇게 웃음소리는 이렇게 할 때마다 존나 가식적이야. 맞지? 그치? 존나 뭐 간사하고 바싹 약 올라, 괜히. 갈구는 거. 아니야, 갈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웃음소리가 왜 그래, 대체. 아까 나는 고구마 던질 뻔했어. 아니 난 고구마 씨부려 나게 입에 그냥 넣고 싶더라. 차 온다 차 온다. 차 들어온다. 굉장히 운전도 잘하시네. 운전 베스트 드라이버지. 아이고 왜 이렇게 잔기스들이 많아졌네. 이거 원래 예전에 내가 차던 차 엄마 드린 거거든. 야 만약에 이 차 없었으면은 진짜 걸어 다녔을 거야. 반듯하게 놔야 돼, 반듯하게. 세게 딱 누르면은. 그러게, 이거 되게 멸치인데, 저럼 튀어나오잖아. 잘 넣어봐. 그렇지, 딱 올라가네. 야, 그때 그러다 확 넘어질 것 같은데? 아니, 받치면 고정되니까 어차피. 밑에 뭐 벽돌 하나 받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 괜찮아. 야, 그러면 차를 일단 엄마 차 가면은 섭이가 엄마 차 따라가고 다 줄줄이 따라와. 부러워. 아니, 나도 알긴 아는데, 그냥. 나 섭이 너무 부럽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머니랑 나 둘이 타고 싶었는데. 빨리 타자, 타. 제가 여기 타는 거 아니야? 너가 거기 왜 타? 따라가라고, 바로. 일단 출발하라 그러면 출발해요. 창문 열어놓고. 일단 따라와. 보람되다, 진짜. 차가 다 SUV가 다 신색이네. 누가? 아이고 우리 파프리카 범님. 야 한 명은 쫄쫄쫄 타고. 신발 한번 털고 타야겠다. 그래야지. 그래도 새 차인데. 자 갑시다. 잠깐만. 내부제 차 한번 해야 돼. 밑에? 네? 밑에 내부제 차 한번. 이거 한번 어쩌다가 이거 선 뽑고 저따가 나가. 달 탄다고 이게 털어지지가 않아.
세차에 흙 뿌려야 된다고? 어, 아이, 이거 꽉 닫아야 돼, 다시 닫아. 이거는 어, 고스트 클로징이 안 돼. 덕구가 좋은 차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어머, 문을 그냥 스르르 닫네. 어우, 너무 값진 경험 했습니다, 형님. 진짜로. 그치, 좋았지. 응? 작품값 사라지고. 어, 완전 밀폐되라고. 완전 밀폐되라고. 아, 덕구, 넌 하지 마. 어? 어, 하지 마. 너 혼자 정치당하면 돼. 진짜 안 하려고 그러네. 이거 멍청한 건지, 어? 순진한 건지, 순수한 건지. 어, 저, 야, 일단 안전벨트 다 하고 출발해라. 어, 다 했지? 좋았어. 됐어? 네. 어, 다 됐어? 어, 저 따라가자. 저 0606이다, 6구로. 어? 예. 아이고, 가자.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어우, 용미가 진짜. 반전이 있네, 반전이 있어. 다시 보여. 진짜, 값진 경험이. 그럼. 다음에도 또 올래? 다음에는 배추 뽑을 건데. 배추. 배추다. 배추 이제 그거 뽑아서 이제 바로 김장하는 거야. 갔다 이제 딱 가면 너는 이제 이거 시작이야. 너네 이제 이거 캐갖고 이거 갖다가 저기 가서 어떻게 맛있게 해먹느냐 그거 한번 봐봐. 진짜 이제 한국인의 밥상 그 치보람 선생님 막 나와서 아궁에 불 지피고 하잖아. 딱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하니까. 이거 형님 컨텐츠가 지코의 전원일기야. 원래 예전 이런 컨텐츠 있었지. 대농부지코. 우리는 항상 농부를 하든 목수를 하든 앞에 대자는 다 하더라고. 아, 근데 아까 저기 고속도로 타고 올 때까지만 해도 뭔가 분냄새 나고 좋았는데 이젠 땀냄새 나네. 흙냄새. 어, 흙냄새도 나고. 여기서 또 집은 얼마나 걸려, 형님? 어, 이게 5분입니까? 5분? 진짜 맛있겠다, 근데. 아, 그 아까 먹으면. 내가 살짝 센 고구마 먹어봤는데, 진짜 달아. 뭔가 과즙이 나오는 것 같아. 지대로야, 지대로. 어. 오늘 뭐뭐 한다고, 형님? 요리 뭐뭐 하라고요? 어, 섭이가 유리도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거진 이제 토시장님이 어. 막 저탕을 하고, 얘가 마지막 마무리해서 하는 신용만. 하는 거지. 섭이는 섭식당 하는 거 보니까 요리 실력 꽤나 되던데. 아 근데 안 먹어봤지. 네. 어 존나 맛없어. 어. 아 근데 너네 고구마는 잘 깎겠지? 칼질. 어너 근데 너 통발 많이 깎아봤잖아. 아 칼을 깎고 이런 거. 어. 아, 똑같지 않나? 그렇지 똑같지. 아 고구마는 더 쉽다. 고구마는 채칼 있어갖고만 이렇게 긁으면 돼. 어 양배추 이제 그거 하듯이. 용미는 뭐. 사과로 막 그 솔방울 만들고 그러지 않아? 에이, 그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전문가들 그거는 이제 쌍팔년도 때 이제 요정집 이제 그런 데서 주방. 야, 쉽지 않아 그거. 그거 존나 어려워. 어. 근데 그거 우리 토실장님 전문이야. 진짜. 어, 진짜로. 사과 갖다 당근으로 막 욕 만들고. 어, 사과 갖다 막 토끼 만들고. 어. 어,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막 많이 하시지. 이따 보여달라. 힘든가 보다. 네. 아까는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갔는데 여러분들 팔 봐요. 계속 이렇게 걸쳐서 기대네. 어, 막 팔걸이 하듯이. 어? 야, 뒤에 이제 랄프 잘 따라오게 보면서가. 아, 근데 어머니가 너무 빨리 가시니. 전 막 하면은 막. 시골길은 이제 눈 감고도 이제 자기네 집 앞처럼 다니니까 빠르지. 어, 너는 초행길이고. 방지턱을? 방지턱을 그냥 점프해서 넣어. 그거요? 진짜. 아, 아까부터 봤는데. 어, 대신에 나 그래 뒤에 타고 가다 막 허리 끊어질 뻔했어. 어, 진짜 엉덩이가 한 50cm는 떠. 방지턱 한번 넘어갈 때마다. 차 쇼바 몇 번 나갔어 저거? 어, 진짜요? 어. 여자들이 운전을 아주 거칠게. 아, 기름값이 진짜 강남이랑 차이가 많이 난다.
싸지? 리터당 400원 정도 차이 나네요. 400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친 새끼 무슨 여기가 사우디냐? 그 여기 근데 어? 여기 그, 아, 저 여기 아까 저 아까 저 아이 저 아까 강남에서 경유 1490원에 넣었어요. 1리터당. 그래 근데 와, 여기 얼마 여기 지금 1180원. 근데 1180원도 그렇게 좀 싼 거 아니야? 저 인천 청라 가면은 1080원 그래. 아 진짜요? 어. 강남 넌 제일 비싼 데서 넣었나 보네. 1100원 넘는데 난 넣지도 않아. 그 파파이스 그 밑 옛날 파파이스 있던데 밑으로 가면 있는데 있잖아요. 야 1400원이면 진짜 아우 비싸가지고 딱 3만원만 넣었어요. 이래서 강남이 싫어. 아니야 강남 물에 다 비싸진 않아. 아니 강남 항구판에서 기름 넣고 화장실 가려고 그랬는데 무슨 화장실이 푸세식이더라니까. 그렇게 걸면 그렇게 벌면은 좀 화장실도 좀 개선하고 그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제 목이 좋으니까 아무리 그런 서비스를 안 좋아도 알아서들 장사 잘 되니까. 서비스 개선에 의지가 없는 거지. 배짱장사네. 서울 너무 깍쟁이들이 많아. 예, 진짜 푸세식이었어요, 여러분들. 아, 좀 그래도 짧게나마 일하고 가니까 딱 하루 일과 마치고 뭔가 딱 퇴근하는 기분 드네. 날프 뒤에 잘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완전 시골이지. 여기 이제 밭은 무슨 밭인지 알아? 인삼. 인삼밭? 어 인삼은 저렇게 햇빛 맞죠. 직접적으로 가지 못해. 진짜 신밭다네. 신밭다는 산삼이고 어 인삼은 그냥 어. 옛날에 그 인삼에다가 나 몸 허약할 때 우유에다 이렇게 딱 갈아서 준 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래서, 아,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살이 쪘구나. 응. 아 진짜 그런 거 나 어렸을 때 존나 말랐거든. 어 그런 거 잘 먹어야 돼. 잘 못 먹으면 사람 괜히 역변해. 형은 뭘 먹고 그래 된 거야? 나는 술 먹고 이렇게 했지. 어, 나 원래 진짜 멸치였어. 멸치였는데 한 30대 들어서부터 이제 그냥 아이고, 살이 좀 찌고 이제 그러더라고. 여기 덜컹.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섭이가 운전 잘하네. 에이 얘는 운전 존나 못하는 거지. 광호 형이 운전 진짜 잘해요. 진짜? 진짜 운전 잘하는 차들을 못 타봤구나. 아, 광호 형 차 옆에 타면 진짜 졸려요. 편안해. 진짜? 아, 편안해. 그냥 거의 어, 송광호야? 아니 송광호도 그 운전 그 거친 거야. 아우 딱 해. 딱 저물어 가고 좋다 진짜. 딱 좋지. 시간도 딱 맞네요. 맞아 너무 어두워서 딱 집 도착하면은 뭔가 조금 막 기분이 그래. 나 지금쯤 이제 딱 도착해야지. 딱 좋지. 아 근데 이제 아까 막걸리 먹고 싶더라. 홍어에다가. 어? 밭에서 홍어를 왜 먹어? 나 막걸리에다 홍어 좋아하는데. 아 그래 아 맞아 너 고향 목포라 그랬지. 예. 어 목포면은. 흑산동어, 흑산동어. 아니, 그, 뭐, 단아냥이랑 거 좀 고향 후배네. 그죠. 오메킴이랑, 네. 오메킴도 목포 출신이잖아요. 아, 그러면. 오메킴도? 예. 오, 거기 셋이 뭐 하나 내가 영화중학교고, 그때 맥킴이가 문태중학교였는데, 문태중학교 애들 내가 많이 밟아놔가지고, 오메킴이 한번 내 축구화에 밟혔을지도 몰라. 어 축구하러 많이 다녔었거든 축구 옛날에. 축구 해보셨어요? 어이 그럼 나 히바우드야. 아 예전에 얘 좀 얘도 멸치였잖아. 날쌌지. 신기하네. 아 이번에 여름에 하긴 코로나다 보다도 여기 원래 빠지 되게 좋거든. 어 근데 피카츄가 계속 이번에 감사한데. 어 누가? 계속 아 누가 아 그럼 진작 말을 하지. 아 야 너 뭐 하냐 어 코트. 아 별풍선 터진지 몰랐어. 아 워낙 내 방송 풍이 안 터져가지고 에이. 뭐가 풍이 터진 건지 몰라.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까 닉네임 뭐라고? 아이고. 나는 피카츄. 나는 피카츄. 아이고, 피카츄. 피카츄. 예, 감사합니다. 피카츄. 감사합니다. 뭘 쳐다봐? 아 귀여워서요. 운전이나 임마. 아 용면. 일하는 모습이 너무 이뻤다고. 어? 아름이도 용미 반만 닮아봤으면 좋겠다. 에이, 걔는 뭐 라면 끓이라 그러잖아? 20분 걸려 20분. 어 어떡하지 물 어떡하지 오빠 이거 이게 맞아? 이거 맞아? 환장해요 환장해. 근데 아직까지도 만나고 있네. 어? 아 그래도 뭐
조회수도 잘 나오고. 예, 아름다워. 라면은 말고 다른 거는 잘하나 보네. 라면, 그러니까 뭐 요리 쪽은 조금 주방에 많이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요리 말고 다른 걸 잘하나 봐. 다른 것도 잘하죠. 아이스크림도 잘 못 찾던데 그때 보니까. 맞아, 아이스크림도 못 찾고. 섭이 봤구나. 어. 아이스크림을 못 찾아? 예. 냉동실에다 이제 보석 반 왔다 그랬더니 어유 막 네 번을 왔다 갔다 오빠 어딨어? 어딨어? 약간 어. 그 엉뚱한 매력이 있으시네. 어. 어우 다 왔다. 저쪽 막 전원주택들 많잖아요. 저쪽에. 아 오늘 진짜 술 코 삐뚤어지게 먹고 싶다. 응? 그래, 아,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진짜 오늘. 아니 코트 형도 주당. 어? 우회전 우회전. 아 여기 오랜만에 오네. 그때 이노랑 이렇게 왔었어. 어. 지인 코. 아 어, 이노 얘기하면 안 되지?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앉아서 시원한 거 한 잔 먹고 네. 어, 오늘의 계획을 좀 세운 다음에 이렇게 어 식혜 같은 거 단 거 하나 딱 단 거 한 잔 딱 먹으면 좋겠다. 저 주소. 어 근데 좀 반 바뀌었는데 형님 그때 좀 약간 공사 좀 느낌 났었는데 여기. 어이, 공사. 저 차 댈 수 있게 네가 조금 네, 좀 바짝할게. 사선으로 하면 두 개 두 대 사선. 어, 사선으로 내려갈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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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죠. 잠시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내리세요. 힘들었어. 힘들었어. 공격이 진짜 좋지. 뭘 눌러야 이게 빠지니? 뒤에 버튼 있고. 네. 아, 이거 핸드폰 좀 가져가세요, 형님. 근데 내 핸드폰 챙겼어. 아니. 어, 그걸로 줘. 아, 그거 줘. 이리 줘. 아, 다 왔어요. 복근은 목초가 됐네. 어? 아, 나 너무 힘들어. 어, 짐 챙겨, 챙겨. 그렇지. 자, 올라가자. 어, 야, 어, 고구마, 그, 어, 리프트에다 올리면 돼. 어. 저것도 그, 광우, 이제, 광우 ENC 할 때 저것도 다 만든 거지. 여러분들, 어, 저거 아시죠? 어, 리프트. 올라가자. 어? 어, 통수가 여기 왜 있어? 올 붙지 않았었나? 아니야, 그냥. 여기 혼자 오래 있고 하면 힘들어. 잠깐만. 그럼 여기, 아, 어, 여, 문 좀 열어요. 비번도 까먹었네. 그러니까, 어, 일로 와봐, 일로. 아니, 짐 여기다 무거우니까 그 앞에다 놔. 여기다 놔. 그건 뭐야? 아, 봐봐, 오늘은. 이제 아마 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먹을 거야. 어? 어, 요 안에서 여러분들 모기장도 앞에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늘 뭐 닭볶음탕이랑 요리를 예, 이제 싹 해서 아궁이에다가 어,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이제 할 거고. 아, 원래 포장마차가 여기 뒤에 있어요. 뭐 도가 일로 와봐. 여기 딱 보면은 예전 여름에는 막 여기서 포장마차에서 요리 다 만들었어. 여기서 직접. 어, 지코포차에서 원래 여기 다 있지. 어, 근데 오늘은 이제 좀 어, 날이 이제 좀 춥고 이제 하니까
요 안에서 따뜻하게. 장작은 이전에 내가 와서 다 패놨어요, 이렇게. 어, 그래서 다 장작 떼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짐 다 놓고, 잠깐만. 야, 어, 어. 참, 여기 비범 뭐였죠? 아, 아니야, 그냥 어, 엄마가 일단 열어줘. 얘는 많이 왔지.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네, 많이 왔어. 아, 여기 비번 뭐라고요? 7578? 이거 같이 내려야 될 텐데, 이거 되게 무거워. 아, 서봐. 어. 어, 여기가 다 그때도 보면은, 어,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여주 큐브. 예? 어, 올려놔요, 올려놔. 여주 큐브 뭐 그대로 다 있지, 여기. 어, 여기, 어, 또, 봐봐, 봐봐. 어, 저기 이제 또 여주 큐브야. 어, 뭐, 노래방 기계도 있고 다 있어. 어, 조명도, 어, 가로키도 있고. 야, 됐어, 일단은. 잠깐만, 어, 여기도 문 한번 열어주세요. 좀 우리가 알아서 좀 일단 음료수 한잔 먹고 잠깐 이제 좀 담소 좀 나누게. 어. 어, 가라오케 있죠, 여러분들. 일반적인가요? 어, 좀 어, 문 좀 열어줘요, 문 좀. 좀 짐을 어 갖고 들어와야겠다. 아.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맞설이 여자들은 좀 2층에 올라가. 2층이요? 2층 위로 올라가면 돼. 어, 어 올라가 봐 올라가. 딱 자리를 가리켜 줄게. 정말 펜션 같은 이제 그런 거지. 어. 2층은 이제 좀 어, 남자들은 안 올라가니까 화장실 이제 여기 좀 잘 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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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기서 어, 화장하고 하려면 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어, 어, 잘 하면 돼. 응, 알았지? 네. 어. 뭐 옷 갈아입으려면 갈아입고 뭐 편하게 하고 이렇게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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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따 어, 어 옷 갈아입고 뭐 한 다음에 저를 따로 자도 되고 뭐 여기서도 이제 어 다 저기 다 깔고 자면 되고 여기가 어. 여기 다 있고 바깥에는 어, 다 싹 잔디 싹 치웠네. 여러분들 다 여성들 오더라도 저렇게 다 편하게 어, 다 그럴 수가 있어. 어 여, 여기는 이제 어. 누구 왜 밖에 왜 있어? 시원해서. 아 그래 뭐 시원하게 음료수 하나 마시고 좀 그러지. 네. 어어 어, 음료수 하나 먹으면서 어 우리 좀 뭐 소실장님한테 좀 작업 이제 이런 것 좀 듣고 나 이제 그러자고. 일단 어. 뭐 마실 거만 일단 먼저 주세요. 아, 아니다, 아니다. 엄마는 일단은, 저, 아니다, 아니다. 일단 마실 거 먼저 주세요. 그런 다음에 같이 계획을 세워서 같이 이제 좀 다 해야겠어. 응? 야, 랄프는 여기 와서 안에 편하게 있어라. 어, 여 안에서 뭐, 영, 어, 뭐 여, 영화도 보고 뭐 편하게 있어. 어. 저, 근데 위에가 조금 쌀쌀하네요. 위에 좀 보일러 좀 올려주세요. 아, 그래? 어. 위에가 딱 냉골이고 위에서 좀 쌀쌀하네. 뭐 냉커피 마실래? 뭐 마실래? 아, 올 때 커피는 마셨으니까 뭐 과일 주스 같은 거 없나요? 뭐 얼음 넣어갖고?
아무거나 주셔 잘 마십니다. 어머니. 얘서 서빙에는 어디 갔어? 근데 식혜나 뭐 감식초 같은 거 있어요, 어머니? 식혜는 없지. 수정과 있어요, 수정과. 아, 수정과 좋습니다. 수정과 좋네. 어, 수정과 좋지. 어, 나는 저 갈배 있구만. 어, 갈배 주세요, 갈배. 아, 그럼 한 잔 해야지. 나중에 한 잔 해볼게. 너는 일단 시원하게 음료수 하나 해. 요 앞에 있던 그 검은색 테이블은 어디 갔어요? 그거 접었어. 그래? 아, 접었어. 절로 넣어놨구나.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예, 어른님. 어. 얼음 이따 어, 양주 먹을 때 하지 않죠. 아, 얼음 정수기 안 쓰시는구나. 얼음 정수기를, 그치. 제가 가지고 왔어요. 내가 저기로 갖고 갔지. 어우, 32%밖에 없구나. 아유, 좋다. 오늘 안녕하세요. 어, 갈까, 갈까. 어, 섭이 이 새끼는 어디 갔어? 아니, 섭이 어디 갔어? 담배 들고 있어. 담배? 야, 섭아, 빨리 들어와. 아, 소름 나 좋다. 랄까, 일로 와서 수정과 한잔해. 그래, 너, 그, 밖에서, 이제, 불편한 게 있지 말고, 어, 여기, 여기 있다, 어, 있어, 네. 저기, 어, 어, 시, 어, 어, 식탁 있는데 앉아 있어, 어, 여기. 아, 어, 컸다, 나 컸다, 나. 형님, 그래도 그때 왔을 때보다, 어. 좀 업그레이드가 됐네, 포차, 저기도 그렇고. 그때 약간, 저게 초창기였나? 그때 약간 초창기여가지고, 막, 불도 잘 안 들어오고, 막 그랬었어요. 네. 어, 그래, 어서, 서울대 음료수 한잔 먹으면 일로 앉아. 네. 오늘 좀 계획을 좀 잘 짓게. 네,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잠깐만, 고구마 껍질 벗길 때는 뭐 감자칼 그런 걸로 살살 이렇게 뭐 하는 건가요? 그거 몇 개 있어요, 감자칼? 두 개? 어, 두 개 있으면 딱 여자애들 둘이 하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래도 이 안에서는 하면 안 되고 남자들은 저기 아궁이에 불 놓고 여자애들은 밖에서 저 바깥에 이제 호숫가도 있으니까 바깥에서 할 수 있게 응? 거기 좀 좀 어 따끈따끈하게 좀 좀 불 좀 올려놓고 좀 예, 해주세요. 그리고 장작 한번 팰게요, 형님 제가. 아, 장작 다 펴놨어요. 다 펴놨어요? 어, 너 장작 펴다가 막 발등 찍어서 큰일 나. 장작도 그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여자들 쌍욕 나온다 그러는데 니들이나 이제 이런데 어디 놀러 가고 하면 여자들 아무것도 안 하고 니들이 고기 굽고 음식 준비하고 다 그 지랄들 하지. 우리는 안 해. 어? 어, 여자가 하는 거야, 그런 거. 그치, 그치. 놀러 가면은. 아무튼 그런 마인드, 여러분들 갖고 살면 너는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 응? 나는 그러고 못 살아. 어? 어. 야, 서리 음료수 들고 일로 와서 앉아서 일단, 어, 먹으면서. 잠깐만, 그럼 일단은 아궁이에다가 불을 일단 두 개 올리고. 네. 일단은 그 닭볶음탕이랑 그죠? 그리고 아궁이 한쪽에다가는 뭐 해요? 거기다가 이렇게 튀김을 해. 튀김? 수정과, 수정과. 그리고 네, 고구마밥 맛있네. 저기 해놨는데 그거는 또 조금만 불에다 아 고구마밥 고구마밥 맛있지.
아, 아궁이 하나 쪽에 튀김을 해서, 고구마 튀김을 해서 거기다 맛탕도 하려면 좀 튀겨야 되잖아. 네, 맛탕 살짝 튀겨야 돼요. 그치, 그치? 네. 딱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뭐 양념이나 이런 거는 이제 좀다 우리 토시장님이 빠르게 빠르게 음식 될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할 거고. 뭐 코트 불 집혀 봤나 아궁이에? 저번에 집혔었잖아요, 형님. 아, 그때 너가 했었나? 토치랑 해가지고. 진짜? 예. 얘 방송 본거 아니고? 아이. 얘가 한 기억이 없는데 내 아이, 못본거 제가 했어요, 같은데. 형님. 생각보다 그래? 야물딱지시네. 아이, 그럼 많이 토치하는 거고 했네. 남편은 기본으로 하는 거지, 뭐. 아, 얼마 무서워서 막 어어어어어 안 그러고? 아이, 그거 형 아니야? 그것도 맞지. 그러면은 일단 자연스럽게 하고 여자애들이 이제 고구마 까라 그러고 네. 하면은 얼추 이제 좀잘 되겠네. 뭐 고기도 좀 구워 먹고. 아니 고기 네. 굽는 거야. 그냥 그거는 그냥 바로 구우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면서 이제 딱좀 오늘 고기가 되게 땡기나 봐. 아, 왜냐면 고구마만 먹을 수 그쵸, 없으니까 그쵸. 이게 그치, 가지고 그치. 고구마 딱 그런 남은 다음에 맛이다 이제 하거든. 고구마 아니 고기 뭐 삼겹살 아니면 뭐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이 하긴 오늘 같이 막 하면 흙먼지가 아무래도 몸통에 좀 들어가 그쵸. 있어. 기름진 거 기름칠 좀 가지고 해줘야 돼. 덕후가 고기 먹고 싶대, 형님. 그걸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왜 너한테 했어? 아, 아이, 근데 형 한 손을 먹을까 봐 그러니까 또 욕먹을까 봐. 또 형한테 항상 뭐저 고기 먹고 싶어 이러면 어쩌라고 이러잖아요. 아, 그치. 맞아. 맨날. 그러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오히려 지가 먹고 싶다는 거 나는 약올라서 더안 먹어. 그래서 광호 형이랑 같이 있을 때 먹기 싫은 거 먼저 아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절대 안 먹거든. 야, 네. 사리 저 재떨이 좀 갖고 와라. 저기 있다. 맞다. 형님 그리고 잔열 슛 불다 쓰고 거기다가 그 고구마 좀 호일 싹 해가지고 몇 개만 넣죠? 그것도 이제 알았어. 씻고 걸어. 여자들은 여러분들 옷 갈아입고 실내 담배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집은 그냥 어디든 내 발길 닿는 데는 다 펴도 돼. 그런 게 어딨어. 여기도 뭐 쉬브레 뭐 엄마 집도 아니고 내 집인데 내 집에서 너가 누구 눈치를 봐.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 이제 시작이겠지요. 야, 너 소가 저기 좀 창문 좀 열어. 네, 형님. 환기는 돼야지. 래프야, 담배 하나 질러봐. 고마워. 야, 래프야, 너는 오늘 뭐막 그다지 그렇게 할거 없고 하니까, 네. 안에서 너가 이렇게 버너에다가 해서 뭐좀 삼겹살 하나 좀뭐 어떻게 고먹게끔 내가 딱 차려주라고 할 테니까 편하게, 네. 먹으면서 그 해라잉.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불 좀, 걸었어요, 형님? 좀잘 붙여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불 한번 붙이봐. 불 누가 붙였나? 아,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좀 여기 안에 와서 좀 앉으니까 좀 편하다, 그치? 네. 시원과 어우, 좀 감사합니다. 쫙, 아이고. 달아 몇 개야? 208개. 아이고, 또 어우, 208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208개. 어우, 세 아유, 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 개. 빨리 펴, 빨리 펴. 네. 빨리 펴. 아이고, 우리 다나 왔구나. 다나야, 형, 이제 오늘부터 진짜 게임 안 할게. 응? 이제 영원히 안할 거야. 요번에 한번 하고 나 진짜 결심을 했어. 다나 형님이 그 라오킹 같이 하시던 분 아니에요? 아, 게임 얘기하지 마. 이 아, 예. 새끼야, 그냥 확, 그냥. 게임 이제, 아예 하지 마. 자기도 느낀 거지. 오일 하면서 지코 형 항상 게이지를 내가 보거든 들어가면 3,000개 돼 있더라고. 아이, 난 그때는 이제 진짜 포기하고, 나 심지어 어제는 어땠는 줄 아냐? 어떻게 했는데? 어제는 그냥 오프닝, 뭐 담배 한대 피고, 오프닝에 원래 그래도 아무리 게임해도 한 2, 3천 개는 봤거든. 네. 방송 내 얼굴 키자마자 바로 게임 화면 먼저 켰어. 아이고. 그래서 4시간 방송했는데 400개 받았어. 뭐 저랑 다를 게 없네요? 마카오미 님이, 이게 용미 팬이시죠?
회장님이시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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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녀. 저 노래하는 코트라고 하는데 제 방도 나중에 한 번만 놀러 와주시면 전자녀.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거 올려봐 조금. 됐어 됐어. 올리고 전자녀가 전자녀는 마카오미님이 별풍선 천네 개를 선물했습니다. 천백 개요 또. 아이고. 아 천사개 또. 와 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용미 위주로 해서. 예. 아 근데 마카오 형님 용미도 이제 신입 역캠이고 하지만 이게 제가 일부러 데리고 온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BJ들끼리 어울려서 막 이렇게 일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아 아프리카 방송이 이런 방송도 있구나. 어 이런 것도 다 이제 실질적으로 하고 이제 일해야 되거든요. 예. 아 펑. 아 맞다 이거 와이파이 잡아야겠다. 와이파이로 잡아서 제일 좋은 화질로 이제 할게. 담배 한 대 피고. 마카오미님이 별풍선 천네 개를 선물했습니다. 마카오미님 야 천사계. 코트형 두상 이쁘다. 아이고 우리 용미 회장님에 너무 감사합니다. 꼭 앉아. 아 역힘 들어왔잖아. 서봐 빨리 담배 켜. 나 일부러 덮고 오자마자 바로 꼭 비벼 끄잖아. 내가 제일 먼저 껐어. 야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꺼져. あ、 옷들 갈아입고 이제 좀 옷 막 안 춥겠지? 응? 근데 용미 뭐 너무 옷이 이쁘다. 가득 너무 이쁜데. 그러게. 아, 이게 구찌랑 비키니랑 아니야. 미키마우스랑 콜라보하나 그거구나. 명품이야. 어우 명품이지 그럼. 되게 다르네. 지금 다 잘하시네요. 뭐 잘하시네요 그런 거. 어우 나 요번에 사러 가려다가 요즘 힘들어서 난 못 사 입었지. 야 누구야? 아 우리 골미광. 아 차도님인가 제가? 아 예 차도님 예 어서 오세요. 예 아이고 납견이게 예 감사합니다. 미스터 차. 골드미 남광우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예 아니 미스터 차 요즘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 근데 내 방송에 나온 거 보면 안 돼. 왜요 형님? 어? 예 형님. 아니, 왜냐면, 아니, 어떤 큰 손이 있어? 내 방송에 여러분들 누구라는지 말하면 알 텐데, 어저께 너 뭐 걔가 가서 풍 쌌는데, 아, 예, 거기 역시 큰 손분들은 쿤 팸들이 많죠. 뭐 하죠? 하면서 막 이죽이죽 됐다고, 막 걔가 막 이제, 어우, 뭐, 차돈이 얘기만 나오면 방송 안 들어온다고, 뭐 한다고 막 으름장을 놓던데. 아이고 응? 큰 실수했네. 그러게 그니까. 왜 그랬어 도나 그 정빠 쿤이한테 어? 아 누구라고 얘기 안 하신다니. 아니 그니까 왜 그거를 갖다 왜 쿤팸이다 뭐다 하면서 왜 이죽거려갖고 아이고 이제 내 방송도 잘못하면 안 들어올 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조심해 임마 조심해. 그러니까 아마 저 새끼 저랬을 거야. 아 이제 내 방송 많이 보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MS 황족분들 오셨네요 하면서 내가 많이 그러잖아. 네. 새끼 조금이라도 더 뜯으려고 괜히 어 쿤팬분들 해서 그러다가 인마 그것도 잘해야지. 어 잠깐만 야 어 용미 음료수 좀 한 잔 갖다 줘라. 어 뭐하냐 뭐하냐. 어, 섭이 인마 네가 빨리 갖다 줘. 뭐해 덕분은 덕분은 얘는 알아서 지가 잘 챙겨. 덕분은 안 챙겨도 돼.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좀 휴식을 좀 어? 둘 다 다 취했어? 네. 어? 네. 방제 좀 바꾸시죠. 고구마 캐러 가는데 고구마 다 캤는데. 그니까요. 그치. 이제 좀 바꿔야지. 방제 하면 야무지게 또 섭이가 한번 바꿔봐. 아니. 야, 얘한테 말하면 안 되고. 아우 형이 선배 못 만져? 일단은 음료수 얘네 이제 한잔 먹고 이제 뭐고 하면은 이제 좀 슬슬 이제 좀 또 출출해지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한 7시부터 여러분들 먹는다 생각하고 먹는 것도 우리가 밭에서 캐왔잖아. 우리가 직접 근데 이제 전문 요리사들이 많아서 너네는 이제 시키는 것만 하다 보면은 일이 금방금방 잘 될 거야. 용미 왜 이렇게 표정이 띠꺼워? 죄송합니다. 음료수 위에 또 섭이가 확 치니까 저 안쪽에다가. 먹을 생각이 벌써. 용미야. 오늘 요리는 어떤 거예요, 근데? 오늘 요리는 이제 뭐 기본적인 이제 좀 고기에 우리가 고구마 들어가는 이제 닭볶음탕에 마탕에 삼겹살에 고구마 튀김에 삼겹살은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맛있겠다. 그리고 고구마 튀김에 그리고 생고구마에 그리고 구운 고구마에 이렇게 돼서 이제 고구마 잔치를 오늘 이제 뭐 밥 먹고 나면 빵구 뻥뻥 끼겠네. 변비는 없어지겠어요. 다 이제 좋은 거지. 고구마 파티 해야지. 일단은 너네는 그 감자칼 같은 거 있잖아. 여자들은 일단 그 좀 고구마 깎는 거. 고구마 저기 이제 안에 따뜻하게 잘 데펴주고 할 테니까 거기서 고구마 이제 둘이 잘해서 깎고 남자들은 불 올리고 요리는 섭이가 섭식당 이제 출신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앉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방이라는 거는 일이 아니지. 그거는 얘네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고요. 그걸 왜 일이라고 쳐? 맞잖아. 그렇죠. 집안 일인데. 덕구야 표정 이렇게 띠꺼. 그러니까 덕구가 내가 봤을 땐 맨날 항상 게임 BJ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맨날 편한 방송만 했어. 덕구가 온실수 화초처럼. 그치. 이런 어떻게 보면은 3D 방송을 안 해봤지. 이게 다 방송의 일환이야. 그럼. 이게 이제, 진짜 너네가 큰, 진짜 메이저 BJ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우리가 오늘 아까 1시에 모여서 우리 거진 1시에 시작했잖아. 네. 만약에 새벽 1시까지 방송한다면 12시간 방송을 끊김없이 하잖아. 12시간 동안 쉴 수 없이 입 털어야 돼. 그게 원래 메이저도 맞잖아, 코트야. 광우 형 한 14시간 동안 털더라. 그게 이제 진짜 진정한 프로비제이지. 진짜, 얘 덕후 보면은 존나 편하게 한 2시간 게임 깔짝 하다가 한 2시간 술 먹고 딱 이제 벽풍 땡기고 바로 이제 방종. 너무 방송 편하게 하지. 짧게 하는구나. 되게 좀 약간 이제 쇼타임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 이제 그러는데. 말만 하는 게 진짜 힘들긴 한 것 같아. 당연히 힘들지. 근데 힘들긴 하는데 BJ라고 하면은 제일 너 용미 마무리 뭐 몸매 좋고 얼굴 이쁘고 뭐 뭐하고 하지만 말 잘해야지 완성형 BJ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아까 우리 그 너네 회장님 닉네임이 뭐라 그랬지? 마카오미. 마카오미 형님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계시죠? 우리 계셔갖고 뭐 그냥 그래 BJ 기본 소양이라면 이거 하나 들고 1시간 정도 볼 수 있어야지 이 시청자 유지하면서 그치 맞지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게 되는 사람이 여기 딱 두 명 있어 형이랑 나지 너네라고 할 줄 알았어? 아니 그게 제가 걷다가 말만 많이 하면은 안 되고 재밌어야지 계속 그럼 재밌게 이제 쓱 저는 뭐 일을 하니까 섭이는 딱 10분 유지할 수 있지. 요즘 10분 힘들어요. 나는 이제 항상 맨날 이제 로망이 뭐 있는 줄 아냐? 저거 여러분들 이제 딱 보면은 저 예전에 옛날 게임기 저거 게임 패드 있지. 네. 저기 보면은 옛날 오락실 게임들 다 있어. 네. 난 진짜 이제 그래서 여자친구랑 이제 뭔가 있을 때 그냥 집에서 할 일 없을 때 뭔가 막 같이 보글보글하고 스노우맨하고 테트리스하고 원래 저런 게 진짜 되게 낭만 있죠 여러분들. 스테이트 파이트. 그치 그런 것도 이제 하고. 그런 거를 여자친구
좀 주접 떨고 계시네 형님. 아, 아니야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근데 여자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과구형 과구형 오락실 세대는 아니잖아 맞지? 그치 문방구 앞에 오락실 이런 거 그치 어 예전에 아, 이제 그런 거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6시부터 이제 바로 이제 행동 개시하도록 어, 할게요. 6시네요 형님. 아, 벌, 아 벌써 6시야? 예. 아, 1분 남았네. 1분 딱 지나고 멀리 기다리고 시차가 있잖아. 1분 남았으니까 딱 이제 해야지. 우리가 만난 시간이 가만 있어봐. 1시 1시에 만난 거 벌써 5시간 됐다. 5시간 밖에 안 된 거지. 지금 사실 약간 걱정을 했었거든. 뭐. 멤버 딱 보고 나서 아 이게 방송이 이제 저녁까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고 아. 금방 가버리네 이게 시간이. 아, 네가 아직 모르네. 형이 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다 이제 이렇게 하지. 역시 형님이십니다. 역시 형님이세요. 역시. 형님. 네, 역시. 애들이 원래 솔직히 말해서 그랬어. 이 낙견이들 이 미친 새끼도 오늘 싹 블랙 시켰을 거야. 짓고 팔팔면 팔팔정 이제 이런 새끼들. 괜히 이유 없이 용미를 싫어해. 그런 애들이 몇몇이 있어. 그 미친 새끼들이. 용미가 왜 괜히. 아니, 그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 네. 그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런 말까지 하긴 뭐하지만, 누구 친구라고. 근데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뭐냐. 그거를 처음에 와서 거짓말을 했다고. 근데 그때 그거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거짓말 치라 그랬어. 그냥 처음부터 너무 대놓고 가면 애들한테 일단 반감을 산다. 모른 척해라.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라.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형님이 히파리 짓 했네.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그렇게 가는 거지. 낙견 형들이 안 이끌리는 거는 근데 난 또 이유가 또 어찌 보면 또 있을 거라고 봐. 그쵸. 본능적으로 이렇게 안 맞는다고 딱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 에이. 근데 용민은 오늘 좀 약간 이미지가 많이 쇄신됐어요. 네. 아우 아까 고구마 일하는데 나도 처음에는 뭐야 이랬거든. 근데 고구마 밭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맞아. 자신 보이더라고. 그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돼 여러분들. 항상 얘 열심히 해. 근데 이제 오빠가 이제 실수한 거는 그때 이제 우리 두 번째 봤을 때 내가 조금 이제 맹정신에 좀 돼서 방송 사이를 이끌어 나갔으면 괜찮은데 내가 술고라 갖고 방송을 던져서 얘는 쟤 왜 왔지? 약간 이렇게 떠버려갖고 근데 내가 좀 잘못했지. 그러니까 요즘에 술 빨리 취하시더라고 형님. 그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절대 그러지 마. 재밌는 채팅이 아니네. 지코가 맛만 먹으면 섭이 연보처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아니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었으면은 얘는 벌써 철구 이상 됐어. 아니 진짜로. 광우형 명언 하나 있잖아요. 뭐? 킹메이커. 아이 그거 했다가 봉준이한테 혼났지. 아니 형이 킹이 아닌데. 자 그럼 이제 6시 되고 했으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한번 좀 잘 해보자고. 자 잠깐만요. 요거를 고기를 옆에서 가리면 좋다. 만약에 요즘에 이렇게 일할 때 뭔가 요 가방 있잖아요 이런 거 일할 때 이거 딱 메고 해야 뭔가 좀 그래야 뭔가 좀 일하는 거 같지. 작동사에 다시 보자. 자 나가자. 따뜻하게들 잘 입고 그래야 돼. 아니 나는 몸이 따뜻해서. 하긴. 자 갑시다. 나가. 갑시다. 나가. 뭐 편한 신발 저 꽃 신발 신어도 돼. 저 따뜻한 거. 슬리퍼. 꽃신. 슬리퍼 신어. 꽃신 하나밖에 없나? 네. 아 하나는. 아니 너 슬리퍼 신고 가서 그 토실장님 거 벗고. 바꿔신자 그러면 돼. 근데 맨발인데 춥겠네. 이게 따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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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따뜻해. 불편한 옷인데 신발. 아 그래? 야 선셋 봐라. 야 좋지. 노을. 노을 알고 있었어요.
자, 가자, 가자, 가자. 일로 와. 독화 걸고 드시 말고. 잠깐만, 애들 고구마를 어디서 깔아라 그러면 돼요? 저 앉아서 둘이 까게끔. 어, 그래, 안에 따뜻하니까. 어, 고구마, 좀 집혀야지. 어, 야, 이것 좀 뭐 갖고 들어가. 어, 덕구야. 그니까 네. 고구마를 골라와야 돼. 고구마를 큰 거? 어, 좀 큰 거로. 고구마 어딨어? 저기. 어, 야, 야, 서봐. 저 고구마 좀 일로 예, 예. 하나 가, 어, 갖고 와. 큰 거 좀. 어, 갖고 와, 갖고 와. 야, 그러면 옮겨줘 좀 쉬어. 어? 예. 아, 그런 다음에 고구마를 먼저 씻어야 되나? 그렇지,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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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따가 나, 여따가 나, 여따가. 여따가 놓고. 아이고, 어머니, 이거 사다리 무거워. 아, 저 가벼워, 가벼워. 플라스틱이라. 엄청 가벼워. 아이, 통째 갖고 와야지. 임마, 뭐해. 다요? 어, 통째 갖고 오라고. 여기서 그래서 큰. 다는 필요 없어. 이거 하나 갖고. 한 박스만?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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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래요. 아, 여기서 일단 너, 너네 둘이서, 여자들 둘이서 고구마를 어디, 어, 엿다가 담아서 딱 씻어. 그 큰 거만 일로, 어, 옮겨 담아. 큰 거요? 어. 빨리, 어, 이거, 이거를 땡기고 절로. 손 시려워. 에이, 손이 왜 시려워. 그, 그런 것까지 알아서. 어, 거, 거기다. 어, 하나, 하나만. 자, 그제 해. 손 시렵겠다. 손이 왜 시려워. 그럼 다, 그럼 손 시려우면 뭐 어쩌라고. 어? 그냥 뭐 무슨 뭐 저기서 뭐 너가 물 끓여줄래? 어 빨리 빨리 어 딱 큰 거만 이제 담아 담아. 그런 다음에 야 섭이 네가 이거 물 좀 켜줘봐. 네. 물 물 켜줘. 그거 어, 되지 않나? 눌러봐. 어 됐어. 그거 네. 줬다 물 좀 담아줘. 여기다가요? 아 그런 다음에 어, 살살 이제 끓여줘. 고구마 살짝 세척하고. 세척해. 아니, 깨끗이 이거 아니 고구마 빡빡 닦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깎을 필요가 에? 없어. 어차피 깎을 거니까 대충 흙만 털어야지. 아 흙만? 오, 오 되게 잘하네. 아 잘하죠 형님. 도와줘. 이 정도면 어, 어머니 이 정도면 될까요? 아 더 해 더 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얼마나 야, 양을 해 가르쳐 줘요. 너무 다 담궈 놓으면 전분 나오니까 그 정도만 해. 그 정도만 하고. 큰 거 하나로 어. 고구마 튀김을 하고.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로 마탕 좀 하고. 아 그 이것만 어, 있으면 정도면 돼? 충분하지. 그러고 이렇게 있잖아 왜 채 썰어 갖고 튀기는 거 있지? 너 먹어봤잖아. 그것 좀. 그거 맛있지. 그럼 이 이거만 있으면 돼 고구마는? 조금만. 어 저 조금만 몇 개만 더 골라. 그리고 마탕도 해야 되니까. 어 야 그리고 너 섭이랑 코트 너네는 저기 네. 가서 불 지필 준비하고. 토치 내가 할게. 어 어 빨리 해 빨리. 어 고구마 큰 거 조금 더 해. 이거 씻어야 해? 어 씻어야지. 걷다가 물을 계속 넣으면서 계속 어 물로 닦아줘. 어. 언니 가스 어디 있어요? 가스. 어. 어 그래 그런 거 큰 거 좋네. 좀 더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아 하나만 더 하나만 큰 거 하나만 더. 가스가 있어요 불을 지피는데. 어. 어 부탄 가스 갖고 와. 어 그럴 때 이렇게 소리 지르면 돼. 어. 그 다음에 거기다 1차 세척하고 여기 바켓스 하나에다가 또 하나 해서 2차 세척하고 그래. 어? 어. 너무 오래 담가면 전분 나오니까. 일단 어, 거기다 좀 잘 담가서. 난 어, 어, 그런 다음에 빡빡 문대야 돼. 흙, 다 하려면은. 어미 깨스 어딨어요? 아야, 그냥 어, 가, 갖고 오고 있어, 갖고 오고 있어. 아, 한 번만 말하면 돼, 나 뭐, 오버하지 마. 일절만 해야지. 아니 왜 왜? 어. 진짜 맞아요. 아 진짜로? 네. 보성이가 저번에 그렇게 하던데. 어이, 갖고 왔어. 잠깐 세척된 거를 여기다 어 세척된 거를 갖다가 뭐? 아, 아이, 괜찮아. 이게, 이게 그거 어, 그치, 좋아요. 그거 있으면 좋긴 하지. 아니, 아니, 근데 그거 손 말리고 해야 돼. 손 저기 안에 가스 돼 있으니까 저기 안에서 손 녹인 다음에 해. 그 안에 따뜻하지? 어, 그거 뭐, 몽골 이제 그거 숙소야. 어, 야, 덕구야, 안에 가서 빨리, 어, 저 장갑 끼고 와서 해. 손 말린 다음에.
아, 배터리가 왜 나가 좀 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씨. 됐어요. 아, 3,000원 킬 됐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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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닌데? 딱, 딱 하면 그냥 바로 켜지는데? 어. 그래, 불씨 있지. 그게 왜 그래. 어, 그렇지. 어. 어, 야, 야, 쟤 뭔가 불안한데? 장작 다 집어넣고 하는 거야? 예. 딱 그 어, 사다리 그 샵 모양으로 딱 쌓아. 아, 켜졌어, 형님? 어, 켜졌어, 켜졌어. 예. 아, 깜짝이야. 걷다가, 걷다가 막 위에다가 이런 거 막 가지 이런 거 있잖아, 잔 어? 예. 이런 거 아, 여기 여기 예, 이런 거 많이 넣었어요, 어, 다 넣었어? 가운데다 어, 넣고. 잘했네, 잘했네. 야, 근데 이제 코트 하는 거 보니까 야 기름이 막 밑에 부탄가스가 줄줄 새는 게 확 한번 터질 것 같긴 한데, 쟤. 어? 그러니까 뭐 좀 살살해 형님. 그러게 원래 어 딱 그렇게만 이게 돼서 불 이게 각도를 잘 잡아야 돼. 어. 뭐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돼. 살짝 돌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어. 됐어. 그렇지 그래야지. 내가 엉성하긴 한데 뭔가 겁은 없네. 응? 세워야지 그렇지. 후회 안 들이라. 올라온다 여기. 올라온다. 어, 딱 위에 이제 연기 잘 나고. 하는데? 봐봐. 아유, 나 한번 씻어야겠다. 됐어. 어? 솔장한테 물어봐봐. 됐어. 야 옆에도 옆에도. 어, 옆에도 쌓아놨어. 옆에도. 알아서 붙어요. 옆에 옆에 옆칸. 왼쪽 왼쪽. 어 옆칸 어. 역한도 잘 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 놔두면 안 되지. 어, 어 뭐 멀리 나야죠. 그러다 터져 이거? 터져 폭탄 터져. 어 깨끗하게 잘 하고 있어. 어휴 근데 좀 팔 좀 걷고 해야겠다 용미. 아 이거 어 이거 옷에 뭐 다 아, 젖네. 많이 안 젖었어요. 아 많이 안 젖었어? 어 이거 이제 씻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다 깨끗이 이제 완전 깨끗이 씻은 거야? 일단 빡빡 문지르긴 했는데 어차피 깎을 거니까 깎으니까 그렇지 이제 그러면 둘이 같이 갖고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돼. 여기 안에서 어, 어 안에서 따뜻한 데서 잘 깎아야지. 그렇지 어 들어가 봐. 야 섭이 어 야 너 쟤 저거 어, 안 위험하게 잘 해라잉. 네 둘이 다 빠졌어. 여기서 이제 둘이 마주 보고 고구마를 잘, 어, 고구마 칼 거기 있죠. 오, 여기 되게 따뜻하다. 오, 그러게, 좋네. 잠깐만, 고구마를 깎아서 어디다, 여 고구마 이거 깎은 거 어디다 놔요? 잘 깎여? 어, 어우, 잘 깎네. 아, 야, 어, 영미야, 거기다 하면 안 되고, 아, 여기다가, 어, 해서. 어, 그렇지. 그치, 그 옹이 같은 거는 잘 내겨놓고, 깨끗한 거는 그냥 한 번, 한 번만 하고 지나가면 돼. 이것도 못하고 하면 안 되지. 아, 덕후드디어 적성에 맞는 거 찾았어? 어, 야, 그런 거 막, 폐인 거는 더 깎아내야 돼. 알죠, 알죠. 어, 알지. 코트 새끼 존나 중얼댄다고? 오, 그러니까 덕후가 어떻게 잘 짜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게 얇은 거라 좀 쉬운 거고, 저 큰 게 저 옹이도 많고 해서 좀 깎기가 힘들지. 근데 이거 할 때 전체적으로 모양을 좀 이쁘게 깎아야 돼. 아니다. 어차피 다 잘라서 먹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다지. 잠깐만 이제 얘네 이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잘 가르쳐 주세요. 좋았어. 지금 아주 일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어요. 안에서 여자들은 고구마 깎고. 야, 다인데 그걸 왜 또 뿌리고 있어? 그래, 그걸 왜 뿌리냐? 그 송파는. 야, 그래? 이거 원래 내 격파용인데. 이걸 아니 그 이걸 갖다가 그 격파용 나무를 갖다가 왜? 존나 저 불장난 존나 하고 싶나 보네. 아 근데 저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냥 잡념이 없어지고 좋아. 야 불 꺼졌네. 야 코트가 저렇게 불 붙여주면은 너는 이마 살살 부채질하든가 이 후황 틀어갖고 불을 살려야지. 그래. 불멍하다 보면 이게 좋아. 야, 봐봐. 저 새끼들 둘이 보면 존나 고집센 새끼들 둘이서 해갖고 존나 의견 안 맞아서. 뭐야? 선이 선 저기 있잖아. 저기 또 갈라 그래. 여기 있잖아 선. 써봐. 예. 여기 안에 한번 봐줄래? 네. 어때 어느 정도 됐어? 야무지게 좀 됐어? 아는 씨 그래 지가 고개 숙여서 지가 보면서 해야지 뭘 누가 봐줘. 일단은 그 올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이거 키면 돼요. 선풍기. 아무튼 얘네 요리 빨리 할 수 있게 엄마가 좀 단도리를 잘 해줘요. 빨리. 걷다가 삼겹살 있죠? 삼겹살? 응. 왜? 응? 닭도리탕 먹네. 아 닭도리탕도 먹고 그 코트랑 덕구가 삼겹살 먹고 싶대. 아이고 좋다. 여러분들 연기 딱 올라오고 하는 게. 불 잘 살려. 커피 먹고 그러니까 술쟁이 같다. 아이고 불 냄새 아주 좋네. 어떻게 하라는데? 여기다 해서 담으래? 벌써 하나 아주 잘 깎았네. 여기가 아주 좋다. 따뜻한 게. 아 근데 저 불멍하고 이제 여러분 저기도 되게 따뜻해요. 야 덕구너 이거 고구마 같은 거 처음 깎아봐?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지? 아니 했던 것 중에 이게 제일 나은데요? 그래? 또 원래 이런 게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와 이걸 어떻게 처음 해볼 수가 있어. 그럼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 가면은 다 해야 돼. 제가 뭐 평생 이런 거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다 미리미리 다 이게 체험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은데. 원래 이게 이건 진짜 여러분들 이런 거는 돈 주고 와서 해야 돼. 집에서 고구마 사서 깎으면 되잖아. 어? 집에 고구마 사서 깎으면. 아니 그래 어찌됐든. 그러니까 용미가 왜 이렇게 큰 걸 잡아서 그래. 근데 뭔가 좀 되게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계속 깎고 있는데 계속. 그럼 계속 깨끗이 해야지. 곧다 끄트리도 깨끗이 잘해야지. 그치 그런데도 그치 거기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바로 하나 괜찮아. 안에 어떤 거 아닌데
그거. 네, 봐서 저 천천히 해. 뭐 급할 거 없으니까. 불 다 붙였습니다, 형님. 어? 불 한번 봐주세요. 우리 오른쪽 아주 야무지게 붙었죠? 어허, 그러네. 야, 근데 저 밑에 그 장작을 너무 큰 걸 집어넣었다. 여기 잘 자란 걸 넣어야 되는데. 저 격파형 나무 얼마 하지도 않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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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말고 저 큰 거. 저런 거를 왜 이렇게 저렇게 넣으면 잘 안 타지. 아무튼. 어이구, 아무튼 불 잘 붙었네. 어?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요리 빨리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그 토시장님한테 예, 빨리 예, 예. 또, 딱 전달 받고 와. 야, 코타 안에 들어가 있어. 안에가 따뜻해. 안에가 아주 따뜻해. 도와줄 거 있을까? 저기 없어. 고구마 깎고 있네. 일단 고구마를 잘 깎아야지. 자, 이제 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딱 기름을 튀겨갖고, 딱 고구마 튀김이랑 뭐 마탕이랑 이런 거라고, 여기다가는 이제 닭볶음탕을 쫙 이제 해서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또 요리를 빨리 가면 또 내가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갈고 구워야 돼. 어? 야, 그럼 네가 말만 할래? 야, 코타 네가 좀 잠깐 해봐. 내가 좀 안에 가서. 형이 어디 가세요? 아, 지도 편달 좀 하고. 아, 지도 편달? 지랄하고 있네. 지도 편달. 아, 진짜. 앉아서 해. 흥미야. 앉아서요? 앉아서 해, 앉아서. 왜 서서 해? 얘가 사서 고생하는 스타일. 야, 너 옷 너무 이쁘다. 저는요, 오빠. 어? 너는 뭐야, 브랜드가 그게? 브랜드 없어요. 구찌 입고 현타 중이라고. 근데 언니 옷이 다 진짜 다 명품이야. 여러분 보신 적이 없을까? 고구마 깎는 역캠들.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아, 배고파서. 그지? 야, 근데 삼겹살 아까 없다고 하지 않았어? 삼겹살 있어야 되는데? 그니까. 아니, 난 여기 솔직히 말해서 난 고구마 다 필요 없고 삼겹살 먹고 싶어. 맞아. 야, 막말로 고구마 같은 거는 뭐 진짜, 어디 부표집 가가지고, 샐러드 바에서 존나 먹을 수 있잖아. 단호박이랑. 그니까 고구마랑 단호박 샐러드 먹을 수 있는데. 아, 이거 그럼 이랬더니 고구마 먹고 힘이 안 날 것 같아. 그냥 그럼 이거 뭐 빵구나 나오지 뭐. 용미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네. 나 깎는 거. 너 약간 때밀듯이 딱 지금 깎네. 어? 야, 내가 보여줄게. 아이 참, 너가 이제 찍고 있어봐봐. 지금 앉아갖고 잠깐 쉬면서 찍고 있어봐봐. 용미가 고구마는, 야, 고구마 그렇게 깎는 거 아니야. 내가 또 호텔. 호텔 밑에서 일해봐가지고. 잘 어울려. 딱 잡고 힘 세게 주고 이렇게 한 방에 늘어야 돼, 한 방에. 슥. 슥. 너네 지금 계속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고구마 깎이지. 코트 형이 잘한다. 한 방에 늘어, 한 방에. 아, 진짜 잘한다. 몇 번 손 가지도 않아. 여기 끝머리는 칼로 톡 쳐내야 돼. 끝머리 안 잘랐는데. 끝머리 쳐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그 뿌리 부분이 약간 써. 쓰기도 하고, 질겨. 요리사 같아, 요리사. 뭐 옛날에 뭐 좀 일 좀 하셨어요, 어디서? 아, 그럼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어. 방송이 좀. 저 양반이 사기꾼이고, 난 진짜 찐이야. 뭐했어요? 아니, 코트 형 좀 약간 오래 쉬었을 때 있죠, 방송. 아니, 근데 방송 쉴 때 난 이런 고진 일 안 했지. 나는 너네처럼 학고때가 없었잖니. 왜냐면은 나는 진짜 나 방송할 때는 2010년도였거든? 네. 그땐 진짜 블루오션이었어. 그치. 야, 남캠이 3명도 안 돼. 남캠이라는 단어도 없었어. 그때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 노래도 이제 노래로 시작을 했지. 첫 방송 때 한 124명? 오, 머리 부르지. 그러면서 시작이 됐지. 저는 한 6개월 동안 한 30명? 데뷔 제도가 생기기 전에 방송을 했었지. 모바일 시청자 없을 때. 아, 그때는 근데 많이 벌었어요? 그때는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벌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때는 근데 진짜 그때 방송했던 사람들 방송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 그냥 돈 버는 목적보다는
좀 저 뭐야 방송 자체가 즐거워서 아~ 또라이들도 많았고 재밌었어 나름 그때도 1세대 때 그때 막 만 개 터지면 막 온 방에 소문나고 그럼 그것도 있었고 진짜 지금은 너무 자본이 많이 투입돼가지고 쓰레기 같은 빚이 있을 때도 너무 많아요 어? 근본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공장 쪽?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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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은 내가 잘 모르겠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아무래도 좀 그 이거 광우 형이 그러는데 이거 그 여성분들이 이거 고구마 썰라고 아 이거 좀 더 갈아야 된다 보다 도와주면 되지 아 됐어 괜찮아 이런 데는 손 안 다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따뜻하면 된다고 칼 끝머리 쪽으로 형 요즘 집에서 요리하세요? 그니까 모르겠다 이상하게 요즘 가슴도 나고 여성호르몬도 아니 요즘에 머리털도 뭔가 빼곡해 숱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 저 옆에서 좀 썰라 그래서 좀 썰게요 야 그거를 네. 그 각도에서 그렇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작고 일자로 슥 밀어 일자로 슥 오 일자로. 안정감 그렇지 덕구는 근데 진짜 굳은 일 많이 안 해봤을 것 같아 에? 저요? 왜요? 뭐 귀하게 너 알바 뭐 해봤어? 방송하면서 알바 뭐다 해봤죠? 알바 많이 해봤어? 네 뭐 술집에서도 알바 해보고 시장에서도 해보고 치킨집에서도 해보고 야 뭐가 제일 힘들든 확실히 술집 아니야? 술집이 힘들지 진상도 그럼, 많고 진상 많지 야 아, 그리고 또 걔네 화장실 거의 토를 주말 되면은 또 토해놓고 똥 싸놓고 생리대 쳐놓고 그래가지고 화장실 막히고 그거 아, 뚫어야 되고 화장실 청소 제일 짜증나 근데 나도 술집에서 일은 해봤는데 덕구는 방금 저 담배를 안 피니까 모르겠는데 거기서 딱 이제 일하고 나서 잠깐 나와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행인들 딱 구경할 때 그때 진짜 로망이지 왜 들으셨어요? 지금 기분 좋은데 아니, 고구마 줄 이게 되게 많네 네. 그 칼 그렇게 하는 거야? 어우 그래도 여기 저거 하나 틀어놓으니까 따끈따끈하고 좋네 그때보다 많이 바뀌어서 좋아요 아, 그치 이걸 다 해놓은 거지 내리는 바람도 안 들어오고 좋지. 지코 형 발전을 해 항상. 에이 그럼 우리 딱 하면 이것도 막 이제 애들 모기 물리고 해서 다 모기장 있는 걸로 해서 다 산 거지. 네, 형님 어머니가 그 얘기하신 고구마 튀김 한 요 정도 굵으면 돼요? 고구마 이거보다 더 얇아야 돼. 여러분들 맞잖아 그 고구마 원래 감자 튀김처럼 고구마 스틱인데. 봐봐라 그치 고구마 스틱인데 이건 좀 너무 크지? 아 맞아 약간 좀 얇아야 돼. 바삭하게 먹으려고요? 그렇지 이거는 우걱우걱 씹혀 바삭하게 먹으려면은 좀 더 얇게 썰어야 돼 그치 맞지 한마디로 그 고구마 칩을 원하는 거야 지금. 맞지 맞지 좀 얇게 줘봐 줘봐 너무 얇은데? 줘봐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도 원래 좀 살짝 큰 건데. 그래야 금방 이거. 그치. 넣고 나서 완전 안 돼. 금방 떠. 혼자 떴지. 서로 앉아서 해. 아, 이게 서서 썰어놓는 게 편해. 그보다 잘라줄게. 아니면, 아유, 왜 힘들게 왜 이렇게 벌 쓰고 있어? 일로 와봐. 와봐. 각이 잘 안 나와가지고. 세워놓으면 되지. 화면이 잘 안 나와. 화면이 왜 안 나오겠어? 잠깐만요. 사실 옥미 자리를 내가 지금 가로채가지고 그랬어? 왜 뺏었어? 잘 못 깎아서 애들이 잘 못 깎길래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랬어? 잘했네 그래도 코트가 은근히 이거 저거 뭐 좀 뭐 잘해 그러고 잘해 아주 34살 먹고 이 정도 못한다? 사람 구실 못하는 거지 아니 남자 구실 못하는 거지 그럼 연보성은? 연보성? 저 새끼 남자예요? 그것도 그렇긴 해. 아니야. 아 너무 안 얇다고 이 새끼야. 그냥 궁시렁궁시렁 대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잘할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래 네가 사고할 생각하지 마. 사고할 생각하지 마. 아니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놈인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 뭐야.
형님 뭐 하세요? 야, 잠깐만요. 형님 네가 이제 그걸 안 듣고 잠깐만 내가 빨리 할게. 어우 애들이 자꾸 났네. 아이 괜히 와가지고 진짜 아니야 아니야 처음 들어갔는데 죄송해요 좋았는데 맞지? 죄송해요 야 칼이 너무 안 갈렸다는데 야 칼을 그거 해줘 어. 밖에 숯에다가 좀 갈고 올게요 형님 주세요 숯에다가 갈고 올게 어 숯에다가 금방이야 어. 그 칼은 잘 들어? 다른 칼은? 이것도 잘 안 들어 어. 아 여러분도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이제 좋은 방송 환경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랄프야 핸드폰 거치대 좀 가온나 어 랄프 어디 갔어 심부름 시켰어 어디 뭐 사오라 그랬어? 삼겹살? 어, 삼겹살 없었죠 없었나봐 사와야지 어 왜 다 카드 없을텐데 아니 내가 우리 카드 줘 내 카드 아. 줬지 야 왜 어, 여자들 다 어디 갔어? 수 입고 왔어요 이제 뭐 할까요? 이제? 안에 가서 도마를 하나 더 달라 그래 도마? 덕구야, 네. 오면서 그 저 물티슈 좀 갖다 줘. 네. 형도 안 치세요? 아니, 잠깐만요. 용매가 한번 저걸 좀 해봐. 어, 아, 지금 어, 칼 갈고 있어. 칼이 너무 아, 안 갈고 칼을? 응. 칼 금방 갈지. 잠깐만, 뭐 이렇게 삐뚤어 보여? 용미가 그래도 샤넬 입고 이거 구찌 일 잘하네. 응? 마인드가 샤넬? 좋아. 아 구찌 입고. 어. 원래 샤넬이나 진짜 구찌. 제대로 된 애들은 다 명품 입고 이래. 진짜. 그래야 뭔가 좀 더 탈가 나거든. 더 이뻐 보이고. 의자를 조금 더 갖고. 고구마 스틱. 고구마 스틱. 이거 이대로 넣으면은. 어 금방 적게 돼. 근데 이게 물기가 많으면 되게 막 튀어오르는데 얘는 그렇게 수분기가 많지 않아가지고 스틱은 딱 좋은 거 같아요. 어 나 물 넣는데? 아니 이거는 좀 말고. 그럼 기름이래요. 그래? 기름을 빨리. 아 이거 빨리 어머니한테 기름 좀 달라고 하세요. 빨리빨리해. 용미야 가방 좀 빼라는데? 어. 가방을 계속 그 메고 있는 이유가 뭐 있을 것 같은데? 아 그. 어, 엄마 근데 좀 빈벤티 태우면 어떻게? 앵리. 어 앵리. 기름을 여자들은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백리하고 한 달에 한 번마다 아. 대자연 아. 용미야 그러면 그냥 뭐 가방 메고 있어도 돼 그러니까 왜 그런 가방, 사연이 있는지 몰랐네 왜 가방 아니 애들이 그 저 뭐야 가방 좀 빼라 그러니까 저 일하고 있는데 가방 메고 있으니까 용미가 오늘 또 저기 대자연이래요? 아이 그런 거 괜히 얘기하지 마. 왜? 어? 왜? 난 괜히 난 뭐 여자들 오늘이 그날이에요 뭐예요 하면은 괜히 난 좀 그렇더라. 아니 여러분들 맞지 않아요? 예? 역시 용미. 아이 그거 아싸리 그냥 모르고 있는 게 낫지.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 남자들이 알 필요는 없어. 도마 작은 거밖에 없대요. 도마 작은 거 해서 어. 어떻게 좀 해서. 옆에 좀 앉아서 너도 잘 해봐. 응? 아니 서봐. 칼질은 그렇지 하니까 칼이 안 들었던 거야. 아 역시 칼질 들어갈 때 역시 와. 자꾸 어, 어떻게 자꾸 치듯이 하지 말고 어. 밀면서. 오 맞네. 밀면서 얘기 잘 들어. 저 새끼 그동안 존나 잘하는 척했네. 역시. 어 코트가 또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잘하네. 그래 너는 여기서 알아서 요 코트랑 애들이 이거 어, 잘 썰 테니까 너. 나가서 기름이나 끓여 임마 예. 어 그거 거기다 칼 하나 더 갈아와 아직 갈고 있어요 그래 저 새끼 그동안 존나 잘하는 척 한 거였어 역시 코트가 더 얇게 더 잘하네 응? 어, 진짜 잘 썰고 잘 깎는 거 같아 그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잘 길게 근데 이거는 좀 이 칼로는 좀 짜게 하기 힘들어 짜게기가 그냥 손 다칠 수 있으니까 어 네가 좀 어 잘 이렇게 해놔줘 잘 잘라줘 어느 정도 이게 체계적으로 해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가시라고 해 여길 왜 들어와 여기 지금 체계적으로 다 지금 거진 어, 기계 공장 돌아가듯이 다 돌아가고 있는데 나가서 일단 섭이랑 같이 기름만 끓이시면 돼요 여긴 아니, 알았어 기름을 하고 왜 있어 계속 끓이냐고 지금서부터 재료가 다 준비된 다음에 하는 거지 기름을 어떻게 부어드려요 어머니? 칼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직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아니 일단 이거부터 스틱이라도 먼저 하게 빨리 하여 아니면은 저기 아니 자꾸 이제 빈 냄비 태우니까 냄비 탈까봐 그런 거지 그래 알았어 어 근데 BJ들이 안 좋은 게 딱 그게 있어 뭐
방송하다 원래 이제 다른 일 같은 경우 이제 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그 뭐 산재 처리 막 이런 게 되잖아. 근데 BJ들은 방송하다 다치잖아? 지 손해야. 그치. 그게 좀 아쉬워. 제 용미 칼 줘. 그러니까 니네 칼질하다가 다치지 말라고 괜히. 어? 어, 용미 칼 줘. 근데 이거 뭐 쓰는 거예요, 코트요? 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넌 빨리 나가, 나가. 여기 알아서 할 테니까. 나가. 어, 나가. 어, 여기 고구마 스틱 여기 알아서 할 테니까. 어, 나가. 어, 나가서 빨리 저 기름 뭐 뿌리나 올려. 예? 어. 아, 진짜. 저 새끼 여러분들, 섭이 저 새끼 있으면은 30분 만에 끝낼 일도, 어, 1시간이 걸려. 2시간 걸리고. 진짜로 얼마나 말이 많은지 저 새끼 저거. 야 근데 너 이거 근데 너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한다. 스틱이면 이거 스틱 아니야? 스틱이면은 인마 이렇게 잘게 하면 안 되지. 이걸 누가 주워 먹어.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길게 나오게. 저렇게 막 무슨 양파 쓴 듯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제 왼쪽 제 강도 아닙니까? 너 너무 얇잖아 이거. 너무 얇아? 아, 선수 교체 선수 교체. 너 나가 있어. 나가있어. 왜 그래. 아유 새끼로 칭찬해줄 때 넘치고 그치. 어, 야, 어, 이 정도로 썬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도 오케이. 이제 그래 용미가 알아서 좀. 아 용미 왜 이렇게 칼질을 안 해봤나 보네. 야 이게 썰기가 힘들어요. 근데 진짜 너무 잘 안 썰려. 그래서 다치기도 쉽고. 아, 그래서 아 용미 이거 아예 칼질 안 해봤구나. 오빠 좀 살짝 가르쳐줄게. 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일단은 절반 정도를 여기 끝에 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먼저 나눠놔야 돼. 응? 이렇게 일단 나눠놓고 여기서 이제 좀 살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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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어? 봤지? 요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잡고 또 얇게 스틱처럼 요런 식으로 어? 요런 식으로 봤죠 여러분들? 이 길게 이게 스틱이지 여러분들? 어? 안 그래? 요게 스틱이지 요 느낌 그렇지! 역시 잘하네. 어, 딱 그 느낌대로만 칼질을 그러니까 너가 안 해봐서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눌러서 지그시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야. 어? 왜 들어왔어? 다 했어요. 그냥 나가서 불이나 안 꺼내라. 빨리 나가있어. 나가있어. 불 켜지 말래요. 아 그러니까 어, 나가서 담배나 펴. 어? 아, 아주 죽다고. 잘하고 있으니까. 아주 잘. 아까 불 앞에 있어. 섭이하고 나하고만. 아 여기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자꾸. 너무나 달라요. 아 넘치는데요? 안 해봤나 보네. 너 그러니까 진짜 손 다치겠다. 어 안 되겠다. 너 덮고 해봤어? 안 해봤어? 내가 할까요 언니? 칼을 잡을 때는 그러게. 여기 있잖아. 검지 그래. 있잖아. 아, 얘 칼을 검지를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검지로 아, 검지로 그렇지. 눌러. 아. 안 그럼 너 여기 베인다. 오 맞아. 얘 안 되겠네. 그치. 어 손 조심하고. 어, 검지. 언니 얘가 좀 잘 봐봐. 잘 봐줘. 아, 네. 언니 제가 할게요. 안 되겠다. 어, 너 용미 그만해.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채칼로 하면 금방이야. 아이, 오빠 채칼로 해야 돼 이거 원래. 진짜 이러다 어, 손 잘려. 아, 덕구는 더 못해요. 언니, 근데 언니 의자 여기 어디? 봐봐 이게 어 저기 앉아. 아, 앉아서 구경이나 해요. 어. 그래요, 구경이나 해. 야, 얘는 봐라 이거를 거의 꺾었어. 그러니까 꺾듯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아, 오빠들 잘한다. 가르쳐 줬는데. 방송용 그림은 사실 이게 아닌데. 그렇지, 이게 아닌데. 이렇게. 바뀐 거 같아. 어, 이상하게 가네. 잘한다. 그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래,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모양을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그런데. 아, 그림 너무 이쁜데요? 아, 너무 조심해. 뭐? 조심해? 이렇게 이건 너무 근데 잠깐만 이거 우리 감자 스틱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이 정도만 하면 돼. 자, 아, 딱 요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마탕용으로 좀 짜게 해야지.
깍둑 썰기로. 그게 더 힘들 거야. 그치. 어, 더 힘들어. 그게 더 힘든데 진짜. 외웠어요. 외웠어요. 칼, 손, 손 다쳐요. 손, 아, 손. 아, 시끄러워. 나가래. 새끼야, 그 내가 뭐 칼질 예전에 나 쉐라톤 워코일 호텔에서 막 일했던 놈인데. 씨. 발레 박종이요? 그거는 고난이 또 여러분들 이렇게 긴 너무 얇은데? 아 이게 더 맛있어 길지 아 이거 아, 고난이야 뭐야 진짜 장난하고 있어 알았어 아 존나 근본 없이 써네 이거 아 이게 원래 용미가 잘못 자르던 거라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용미 탓이야 눈물을 몰았다 이게 근데 원래 바싹 튀겨지면은 딱딱해져갖고 더 좋아 야 근데 잠깐만 이거 마탕용은 어떻게 잘라야 되냐? 마탕용은 저기 해야 돼. 그 팔 한번 반반반반 해가지고 깍둑 썰기로 썰면 돼. 먹기 좋은 크기로. 좋아 좋아. 그 말이 딱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네. 근데 마탕 하려면 그것도 그 저거 들어가야 될 텐데. 뭐. 꿀이랑 뭐 올리고 당 이런 거 들어가지. 그런 거 걱정해봐. 요리사 다 있는. 근데 나 학교 급식 때 난 마탕 나오면 그렇게 난 별로였어. 그니까 나도. 네, 그거는 근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진미채랑 나 진미채도 맛있는지 모르겠어. 진미채가 왜? 진미채는 맛이 밥이랑 먹으면 난 좀 별로던데. 어, 그게 밥 도둑인데. 오빠 제일 좋아하는 건데. 뭔가 맥주 한 잔 같아 그거는. 진미채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 호불호가 좀 있지. 기름 끓어요. 그러면 너 어쩌라고? 그러면 저기 가서 손가락 하나 담가봐. 야, 아니면 하나만 넣어보자. 아니야, 아니면 야 좀 몇 개 넣어가. 어? 어디 뭐 망이나 야 이거를. 아 안돼 안돼. 근데 마탕 할 거 먼저 해야 돼요. 아 맞아? 예. 야 그러면은 이거 먼저 지금 탁해져. 담아놓을 거 그릇 좀 달라. 예, 예 알겠습니다. 온도 체크 한번 해봐. 먹으면 더 맛있어. 우리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온 거니까. 그치? 이런 것도 딱 해서 먹어봐야 그래. 사 먹어야 된다는 거. 그건 맞지. 그치, 그치. 그건 아유, 맞지. 나 이걸 또 방송이니까. 그치? 아 그럼. 방송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아유, 우리 정도 버는 사람들이 지금 뭐. 어? 방송이니까 다 체험하고 하는 거지. 자, 요게 이제 그 고구마칩. 야, 너 거는 너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얇게 막 딱 스틱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 거는 뭔가 포테이토 칩 같잖아. 아, 이거 뭐 어. 아니, 맛있어. 이거나 이거나. 먹어봐, 진짜. 어, 여기다 한번 먹어 봐. 맛있어. 아, 그냥 먹어 봐. 맛있어. 어, 달지. 생 고구마 딱 좋지. 맛있지, 그지? 생도. 전분기가 많아 갖고 약간 좀 끌리는 맛은 아니야 사실. 에이, 이게 원래 쭈물럭쭈물럭 돼가지고 사실 이쁘진 않아. 술안주로 좋아. 정말로. 원래 양주안주에 이제 그 가락동 시장 있지. 거기 가면은 이제 이런 어 고구마. 거기다가 이제 무 스틱. 무 스틱이 진짜 그게 어 안주 좋은데. 아, 배고프니까 맛있는 것 같은데. 그래? 아, 벌써 배고파? 아 언제 밥 먹을? 뭔데 그거는? 이거 그릇? 감자 걷단 노래? 고구마요? 아 고구마 어 네. 야, 근데 진짜 코트한 거 보니까 존나 근본 없지. 아 근데 이거 어? 이거 상품성이 없어. 근데 막 대각각이야 굵기가. 되게 좋아. 네. 어 존나 아는 척만 하지. 존나 나온다면서? 진짜 나온다 오빠. 진짜 고구마 그거 아 저 오른쪽에 저 거의 단내가 썬 건데. 아 웃기군요. 이거 다 단내가 이거. 알겠습니다. 이미 다 하셨습니다. 이게 이게 스틱이야. 어 곧자. 아 근데 좀 이렇게 그럴듯하다. 그럴싸하네. 그럼 길게 썰어가지고 그럴싸하네. 그럼 길어야지 이게 막 야금야금해서 어 이따가 덕구랑 섭이랑 뽀뽀로 빼빼로도 하고. 아. 어 근데 약간 기겁을 하는데? 아 무슨 기겁이에요? 에이 또 술 먹 술 들어가봐. 벌써부터 쟤는 술 들어가지 남자 입술만 봐. 진짜. 형님 튀기면 한 요 정도 크기랑 두께. 마탕인데? 아 튀김 튀김 고구마 튀김 이거 튀김하려면 마탕 말고 튀김옷 튀김옷도 있어야 돼. 네, 그거 만들고 잠깐만 튀김이 잠깐 보자. 너무 두꺼워. 너무 이거는 이거보다 조금은 여기에 3분의 2 정도. 야채가 튀겨지면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너네 집 가서 너 섭식당할 때나 그렇게 해. 여기 우리 집이야. 맞다 감포태야. 어? 요 정도? 그렇지. 딱 그 정도지. 어, 그 정도가. 맞지 그치 덕도야 너가 봐도. 점점 붉어지는데요? 야, 네가 왜 해? 어? 너 코트가 해, 코트가. 어, 칼은. 아, 손 다치는데. 아, 칼은 코트가 나. 칼은 내가 다뤄야지. 어, 맞지. 마장동에서 나 고기 썬 게 몇 년인데. 어, 진짜? 어, 형. 어, 마장동에서. 야, 튀김 빨리 갖고 와. 얘 애들, 여자애들 튀김 옷 입고 들어가게. 어? 아, 지금 어머니가 만들고 있는데. 아, 튀김? 어, 튀김부터 하라 그래. 오, 코트가 마장동에서 그걸 했어? 그럼, 마장동 근데 그게 진짜 내 예전에 친구가 그걸 해봐서 알아. 손이 여러분들 어떠냐? 막 굳은 살에 뭐해 갖고 딱 만지지? 그냥 딱딱해. 진짜 어, 그 정도로 그게 진짜 고된 일인데. 부들부들해 보이는데? 코트? 부들부들해 보이는데요? 부장님? 뭐가 부들부들한데 안 보여. 아, 나 손? 어, 너 마장동에서 아니, 그거 뭐, 칼잡이 했다니까. 못 믿겠다고. 아니, 나는 마장동에 뭐 했냐면은 그 고기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 그거 있어. 칼은 손 안 댔어. 어? 그것도 잘해야 돼. 어. 진짜 굳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 그래? 난 진짜 고생한 손이 아니지. 여자 손보다 더 부드럽지? 야, 그러면은 진짜 야 코트랑 용미랑 뭔가 좀 공통점이 있네. 응? 쟤도 DSP 연습생 좀 오래 했어. 아, 진짜? 아, 노래 듣는다. 너, 저는 랩. 어, 너 쟤 래퍼인데 랩 못 들어봤지? 어, 랩? 어, 진짜? 와, 아프리카나 역생 중에 쟤보다 랩 잘하는 애 못 봤어. 근데 BJ에. 어? 아, 어, 그래도 이제 어설프게 연예인 이제 하려다가 어설프게. 못 하니까. 응? 오빠 노래 잘하잖아. 어, 난 노래 접었지. 나는 이제 광대의 길로 들어섰지. 그치, 그게 나. 이게 나. 어, 그게 어, 나. 목 관리한다고 뭐 애매하게 뭐. 에이, 안 돼, 안 돼, 안 돼. 응? 어, 주세요. 이거? 어, 튀김 먹어. 야, 튀김, 어? 튀김 못 다 안 됐대? 마탕 용 써는 거 보여주세요. 마탕? 마탕 용. 오. 마탕 용은 그치, 이게 맞지. 저게 근본이지. 오, 그러네. 맞아, 맞아. 좋았어. 듬성듬성 이렇게 돌려가면서 막아야 돼. 야, 근데 이거 오늘 고구마 스틱이 되게 많다. 근데 오늘 고구마 진짜 싫어. 좀 더 두껍게. 얼핏, 어, 진짜 많이 먹겠네. 나도 마킹용으로 해서 해야지. 너무 얇아요. 아, 그것도 이제 좀 여자애들 생각해서 하는 거겠지, 코트가 임마. 아, 자꾸 그럼 용미랑 덕구 이뻐라. 응? 어, 얼마나 작나. 아, 코트 사도 이렇게 작은데? 어? 코트형 작아. 어? 어. 이거랑 이거만 딱 될 것 같은데 마탕동? 마탕동 일 안 하냐고요? 더해요? 아니 칼이 없어서 조금 더 해야지. 형님이 사실 거예요? 어, 줘봐 줘봐 튀김 두꺼운 걸로. 그렇지. 손 조심하세요. 아니 개새끼가 그냥 개새끼가 뭐 아이 걱정되니까. 어, 잘했어 잘했어. 내가 인마 이 새끼야 뭐 진짜 안 만져본 게 없고 예전에 인마 따이야랑 막 금세공화 돈 손인데 심벌에 이런 고구마 같은 네. 고구마 따이야 이씨. 어, 대나 그게 뭉칫다고 내가 이건 이것도 튀김용이에요? 어. 얼마나 어 덕구야 네가 봐도 딱 근본 있어 보이지. 그럼 야 보다가 닭도리탕에 넣을 이제 양배가 얘는 이걸 뭐 꺾네 깨끗하게 단면이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코트 제대로. 아 시끄러워 진짜. 아 진짜로. 시끄러워. 어? 아니야. 아! 실수했네. 아 이게 원래 이것.
이것도 튀김 너 입 작잖아.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일부러 그런 건데. 감자 칩이네. 옆에서 이것도 고구마 튀김에서 아 이거 누구 건 줄 알아? 우리 재윤이 거. 아니야, 야, 조금 튀겨서 이제 싸다가 이제 재윤이한테 배달해 줘야지. 응? 됐어, 됐어. 야, 그런 다음에 어차피 닭볶음탕 용에다가도 맛탕식으로 해야겠다, 그치? 어, 어머니가 다 안에서 고구마. 닭볶음탕은? 예. 알았어, 알았어. 그건. 맛탕은 제대로지? 아, 근데 칼이 이게, 와. 칼 솔직히 뭐.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집에 있는 칼만 해도 이게 헹헹 거 독일 별 5등급짜리 그런 거 쓰거든. 와, 이 도로코, 이 면도 칼 갖다 이렇게 하려니까, 어? 이게 안 되지. 응? 여기서 좀 좋은 거 써야 돼, 여러분들. 5성짜리 그런 거 써야지. 이게 솔직히 이렇게 다 먹지도 못할 것 같은데? 아 괜찮아. 아 이거 우리만 먹어. 우리 여기 어 입이 몇 개인데 여주에. 아 다 먹는구나. 그럼 그래야 엄마도 어 아. 아버지 어 하다 줄도 다 싸가고 잠깐만 싸가고 뭐 하고 맛탕 스틱 고구마 튀김 그리고 맞다 군 고구마 호일에 깔린 거. 어 예. 어 그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섭이랑 둘이 나가서 아 덮고 제잘거리기만 하고 둘이 가서 호일을 할 거 빨리 씻고 와. 아 저 기름 해야 돼요 형님. 어? 아 맞다 기름. 왜 절 피하세요? 아 진짜 아우. 아 어머니. 싸발 이거. 아 알았어 그럼 덮고 혼자 빨리 가서 어 고구마 군고구마 할 거 빨리 잘 씻어. 저 튀김이 필요한데. 어? 튀김이 필요한데 지금 오면 튀김 오면. 어 영민은 어 그렇지. 어 자기 일을 잘 그렇게 해서 해야지. 아 근데 아니 그. 고구마 다 먹게 하라고요? 몇 개? 고구마 그래도 우리가 맛만 보고 하게 어느 정도 조금 씨알 좀 살짝은 좀 중간 걸로 다섯 개만 해 다섯 개만 네. 어? 다섯 개만 칼질은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잘 했고요. 고구마가 당뇨에 여러분들 당뇨 특효약이야. 어떤 거야? 응? 당뇨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게 뭐 콜라 한 잔 먹는 거보다 이 고구마 먹으면 신났지. 그게 달기래 여러분들 뭐 해?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더 자잘하게 소꿉장난하면 이게 재밌어. 그럼. 그치? 이것도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해보지 언제 해보냐. 그럼 할 기회가 많이 없어. 야 그래도 이게 당분이 있어. 손이 찐덕찐덕하네. 진짜?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데? 네. 악착 달라붙는 게 딱 누구 귀탱이한테 지금 착 달라붙겠네. 본격적인 술 먹방은 제가 봤을 때 8시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제 이제 밑 이제 재료 다 준비하고 이제 이래서 어우 근데 이거 좀 칼질 좀 했다고 손목이 얼얼하다. 손가락이 좀 아프네. 빨개졌어. 손 양쪽이. 어? 안쪽 빨개졌어. 아 손이 안쪽이? 어우 여기가 이상하게 동맥 쪽이 살짝 좀 그러네. 아 여러분들 이제 다 돼서 8시면은 예 충분해. 어머니가. 8시면. 이거 튀김은 아, 튀김은 아 맞네. 저거 이제 묻혀놔야지. 그래 튀김은 용미가 하라 그래. 그래. 그럼 튀김을 잘 입혀서 넣기 전에 한번 저기 해가지고 여기 담가놓으면 일단 담가놓으면 되나? 아니야 담가놓으면 전등 생겨가지고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고구마 튀김 할 때 저거 튀김옷 어떻게 입히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딱 담근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장갑 들고 이렇게 바로 넣어줘야 돼요. 바로. 네, 아 네. 지금은 아니고. 지금 넣으면 안 돼. 지금 넣으면 이거 불어요. 아 하긴 무슨 아까 뭐 고구마 하루 일당 15만 원이란 새끼들한테 뭘 넣어봐. 어? 15만 원.
그래? 원래 아 고구마는 전분이 많아서 맞네. 치킨 같은 거는 살짝 좀 쟁여놓는데 그거랑 좀 다르구만. 바로 튀길 때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오래 놔두면 뭉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용밀시켜 용밀시켜. 진짜 여기서 은근히 얘가 잘하지는 못한데 그래도 어깨 넘어서 좀 다 보긴 했네.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아는 게. 이거 나 호텔 맨 저기 막내로 들어갔을 때 이걸로 저 거품 치는 거 있잖아. 진짜? 머랭. 아 호텔도 했었어? 머랭 머랭 옛날에 많이 쳤죠. 아 그래? 뭔가 전문 용어도 잘 안 해. 근데 요즘 같은 되고. 경우에는 거진 기계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손으로 머랭 쳐야 돼. 아 그래? 이렇게 기계로 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그렇지. 뭔가 이러니까 뭔가 찰랑찰랑하는 게 좀 더 비벼지는 같은 기분이 또 드네. 그죠 그죠. 잘하네. 그 용미가 뭔가 처음에는 안 해봐서 그렇지 좀 가르쳐주면 좀 잘해 얘가. 처음에 손목이 딱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촥촥촥 이제 또 손목 스냅으로 된다고. 노하우가 있네. 제가 손목 스냅까지 사용하기엔 손목이 너무 얇다. 맞지 그지? 그지. 아니 너는 좀 약간 손목이나 발목 얇은 여자 보면 또 무슨 생각 들어? 나? 좋지.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발 작은 여자. 아 맞아. 그게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남자가 여러분들 다 거기서 거기야 다 비슷해. 그럼 영민은 좀 약간 남자 봤을 때 약간 뭐 어디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뭐 좀 약간 그런 거 있어? 아 나는 근데 솔직히 나보다 좀 나보다 얼굴이 컸으면 좋겠고. 너보다 남자가 너보다 작으면은 그거는 그치 그런 경우는 없고 또. 그러니까 뭐든 좀 큰 게 좋은 것 같아. 남자. 뭐든 남자가. 근데 용미 같은 스타일은 약간 좀 이렇게 그 뚱뚱한 남자 별로 안 좋아해. 아 나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그게 그러니까 또 마동석 같은 느낌 말고 그냥 좀 이렇게 좀 진짜 뚱뚱. 그냥 좀 뚱뚱하고 이런 남자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트나 엄삼녀 이제 그렇게. 아 진짜 솔직히 몸매 좋은 애들이 뚱뚱한 애들. 별로 안 딱 얘기해줘봐. 아니야 근데 은근 다른 게 예전에 여러분들 스모 선수들 있잖아. 보면은 막 여자 완전 키 막 150 몇에 막 멸치들 많이 만나고 막 진짜 그래. 여러분들 맞잖아요. 좀 자기랑 약간 정반대인 사람 많이 만나는데. 오빠도 약간 마른 여자 좋지 않아? 통통한 여자. 마른 여자는 조금 단점이 많더라고. 단점 많지. 뭔가 이제 좀 이렇게 했을 때 아파. 그냥 그것도 그런 게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 친구는 잘 못 먹어서 말라서 마음이 아파. 여자 친구는 이제 팔짱도 끼고 어떻게 보면 뭐 여기 무릎 위에 앉기도 하고 이제 이런데 와 뼈가 그냥 독하게 그냥 쫙 누르고 이제 이런 거 같아서 애려. 무릎 위에 앉아도 이제 엉덩이 그 뼈가 쑤시는 느낌 들어가지고. 그치 그치 그치. 팔꿈치로 누르는 거 같아. 근데 그걸 왜 갖고 들어왔어? 어디요? 갖고 나가. 군고구마도 불 안에다 집어넣을 거잖아. 그 호일 달라 그래갖고 일단 그거 먼저 불에다 좀 집어넣어. 군고구마 맛이라도 보게. 자고로 모름지기 여러분 저는 여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느 정도 살집이 좀 있고 그것도 맞지. 아 근데 예전에 나도 어디 누구한테 들은 얘긴데 추워서 호일만 여기서 좀 좀 나가서 불 앞에서 해. 덕구랑 둘이 나란마 그래 빨리 덕구랑 둘이 나가서 빨리 잘 안에다 집어넣어. 아 지금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아 너 타요. 너 지금 맛이라도 보게. 배고프니까 용이 배고프대잖아. 네 그만해. 그만해. 아무튼 맛있겠다. 아니 근데 이제 좀 딱 그거 덕구 제가 먼저 딱 존나 메이저 병 있어. 내가 왜 하필 여기서 제일 떨어지는 사기랑 짝이 됐대? 그거거든 이제. 저러다 오래 못 가지. 아 근데 아까부터 자꾸 뭐 마르다 마르다 하니까 좀 그거 생각난다. 예전에 내 기억으로 봤을 때는 좀 마른 여자들이 보면은
조금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나 이런 분 딱 봤을 때 엉덩이 뼈가 볼록 튀어나와서 이쪽 엉덩이 뼈 있는 데가 좀 약간 까맣게 맞아 맞아 그치 맞지? 변색됐어 어? 맞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네 남자도 근데 그런 남자 있다? 엉덩이 좀 까맣고 어 진짜 이제 남자도 마른 애들 그치 색소침착 그 부위에 이렇게 어떻게 안 되는 거 많이 해요 에이구 그래도 여기가 아니 좀 추우면 어쩔까 했는데 이 가스번호 이게 하나 틀어놓으니까 온기가 안에 가득한 게 그러니까 좋네 감성 좋아요 감성 아주 좋지 여기서 술 한잔 하고 싶은 감성인 술 감성 그래도 우리 그럼 지금 먼저 마시고 있을까? 생 고구마에? 이거 씹어 먹고 싶어 담배도 피고 올 테니까 둘이 좀 얘기 좀 나눠요? 어? 어? 담배를 그럴까? 어 그래 아 그럼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좀 앉아 아이고 근데 이게 뭉친 게 전혀 없다 계속 풀어가지고 워낙 이걸 잘 풀었나 보네 와 여러분들 이게 뭔가 빵 만들 때 이제 딱 그 정도로 반죽이 아주 잘 됐네 아 그럼 넌 용민은 뭐 여태까지 음식 중에 좀 제일 잘하는 음식 있어? 부대찌개 아 맞아 그때 부대찌개 잘한다 그랬지? 내가 좀 했을 때 친구들이 맛있다고 했던 거 그래 그럼 뭐 그냥 마트에서 놀부 부대찌개 사와갖고 그냥 물만 넣고 끓이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근데 요새 근데 워낙 또 그 레시피가 잘 나오니까 화금 레시피 그래? 오빠도 요리 잘한다고 하잖아 나는 진짜 되게 잘하지 어떤 거 잘해? 나는 다 잘해 다 잘하는 거 나는 중식, 일식, 양식, 한식 안 가리고 진짜야 왜 이렇게 왜 비웃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 귀여워 아, 요리 잘하는 남자 귀여운 게 아니라 그냥 섹시하지 않아? 아 요리하는 뒷모습 아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이제 여자친구한테 막 요리를 해준다거나 뭐 한다거나 하면은 뒤에 와서 나를 살포시 많이 안아주더라 오빠 너무 섹시하다고 요리하는 뒤태가 이렇게 또 그치 그러니까 뭔가 남자가 뭔가 막 집중해서 딱 이제 그럴 때가 좀 살짝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일할 때 제일 멋있어 코트 쟤는 톰 브라운 아니고 쟤 줄이 네 줄이 아니라 다섯 줄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그럼 이거 어? 고구마 튀김은 이거 언제 입혀요? 아 튀길 때 튀길 때? 때? 너무 바로 잠깐만 그러면은 요리를 일단 상을 뭔가 이게 조금 진척 있게 따다다다 가야 되니까 일단은 먼저 밥은 이제 슬쩍 올려야겠네요 지금 좀 사고 있어 밥은 올렸고 그리고 닭도리탕을 먼저 하고 뭐 아무튼 순서를 잘 가르쳐 줘요. 아 그래요? 지금 넣는 게 아니고 어 엄마 얼큰하게 해요 얼큰하게 네? 얼큰하게 매운 게 좋지. 그러면 여기 필요 없는 거는 좀 다 치워야겠네. 그래요. 엄마가 좀 다 치워줘요. 너를 왜 거기서 그렇게 아니 그냥 얘 한번 어떡하나 보려고 하는데 아, 진짜 가만히 있네 도와주려고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둘이 앉아서 뭐하냐 아니 코트가 괜히 이제 여기서 같이 다 같이 지금 얼마 전까지 지금 완전 전쟁터였어요 다 했지 그리고 또 삼겹살도 구워 먹는다네 아니 그래 그 해서 조금 맛있게 해서 남는 거는 좀 재윤이 좀 갖다 주고 그래요 아, 하긴 엄마는 오늘 퇴근 못 하겠구나. 그래요. 막 한 달에 한 번씩 일하시는 거. 네? 한 달에 한 번? 너무 깔끔하네. 좋아요. 아니면은 음식을 갖다 여러분들 본 막 맛을 먹기 전에 맛탕부터 살짝 먹어서 입안에, 입안을 좀 달콤하게 해서 그런 것도 안 나요? 원래 단 거를 먼저 먹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잠깐만, 그거를 이제, 다 갖다, 밖에다 넣어놓을게요? 아, 밖에서 튀기니까. 어? 야, 잠깐만, 소비랑 지금 덮고 쟤는 뭐해, 둘이? 왜? 딱 마주보고, 얘들아. 소비는 코일을 펴주고, 덮고는 이렇게 해서 같이 막 말아주고. 우와.
와, 마치 막 공장 기계 돌아가듯이 막 그렇게 돌려버리네. 되게 다정해 보이네. 어, 그러게. 친해지네. 우리도 이제 일단 조금 잠깐 살짝 나가 있어. 그래요. 살짝 한번 나가 봅시다. 밖에가 아주 뭔가 부산하게 일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뭐해? 아, 손 씻는 거야? 네. 맞아. 제 막 손 막 이렇게 막. 야, 여기가 뭐가 이렇게 바빠. 아니, 뭔 군고구마를 그렇게 많이 해? 어머니도 드시고 싶다고 하시면서. 아니, 엄마 드셔봐야 뭐 조그만 거 하나만 드시면 되지. 예? 네? 아버지. 아니, 아버님만 있으니까. 아니, 이 와중에 왜 아빠 걸 왜 챙겨요? 역시 여기 불을 신경 쓰세요. 예, 예, 예. 거기도 세게 할까요? 아니, 고구마를 갖다가 다 이제 이렇게 군고구마를 하네. 아, 그래 해서. 그러니까 엄마도 참 잘못되신 게 아빠를 챙길 게 아니라 재윤이를 많이 챙기라니까요. 그 아버지야 이제 뭐 다 이태까지 다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이제 그러셔서 야, 서바 안에 뭐 닭볶음탕이랑 저런 거 다 집어 넣어놨냐? 여기 왼쪽에 일단 닭볶음탕이 있고요. 그래, 용미야, 일로 와봐. 네가 가서 저 뚜껑 좀 한번 열어보고 한번 해봐. 지금 음식이 잘 돌아가고 있나 한번 봐야 돼. 열어봐. 안 뜨거워. 어이구, 야, 근데 뭐 이게 양이 뭐야? 코트 한 젓갈이면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요, 닭볶음탕. 아,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아, 이게 원래 그릇이 좀 커서 그래. 좀 커서 그렇지.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양 많아요. 모든 이게 아궁이 음식이 살짝 그런 게. 자, 저기는 기름 끓이고 있는 거야? 네. 여기는 고구마 밥이고? 네. 이거 한번 살짝 열어보면 안 되냐, 서방? 안 돼. 왜? 아, 뜸 들어야 되는구나. 네. 맞아. 기지 올렸는데 안 되죠. 아, 이거는 다 이제 덕구가 이렇게 이쁘게 다 한 거구나. 그러게. 다들 많이 잘했네. 어우, 배고프다. 됐어. 이제 여러분들 음식 준비하는 거 중에 거진 7알은 다 된 거예요. 야, 근데 저기 야, 닭볶음탕에 들어갈 뭐 야채 같은 건 안 써냐? 어머니가 닭볶음탕 이거 하시잖아요. 갖다 줘요. 여기서 코트가 칼질 잘하는데. 아빠 담배 먹혀 너? 저 아쿠아파이브요. 그거 하나만 줄래? 예. 나 지금 라이프가 내 담배 가져가가지고. 잠시만요. 지코 형 담배 똥 담배라서 못 피겠어. 그러니까 지코 형 거 피면 목 아프더라. 던일 피잖아. 던일이 원래 기본인데. 던일이 원래 정석이야. 비지개 중에 던일 핀다. 지금밖에 없지 뭐. 아니야, 요즘 많이 펴, 나 따라서. 야, 덕구야, 그래도 네. 섭이 혼자 고생하는데 네. 옆에 가서 좀 앉아라도 있어줘. 야, 그거 자꾸 날아가면 너무 역는데? 아, 역는 게 아니야. 넌 왜 자꾸 왜 그렇게 생각을 해? 덕구가 근데 진짜 엮이기 싫은가 보다. 왜 그래. 그냥 사람이 옆에 일하는데 옆에만 있어줘도 힘이 되는 거야. 뭘 엮는데? 지금 채팅창에서 덥섭 올라 덥섭 덥섭 존버가 뭐 이런 거 올라올까봐 좀 노심초사하네. 나 좀 올라가면 좀 어떠냐? 그래. 한짜린데 뭐. 얘는 너무 어떻게 메이저병이 너무 있어. 섭이도 팝이야. 섭이도 팝이라고. 나 은근 눈 높아. 아니 그 안 봤는데 엮으니까 그렇지. 아, 그니까 이거 아무도 안 보여. 사람 위치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야, 방송인데 그거 그래. 야, 이거 둘이 안 돼도 잠깐 돌 잘 들어오나 잘 바꾸고 있어봐. 아, 진짜 제대로 봐. 언니 또 어색할 거예요. 같이 있어요. 아니 여기 앉아. 아이 같이 앉아요. 아이 무슨 제 월클병이에요.
어이가 없어. 이상하게 이렇게 여... 되게 맛있겠다, 그치? 예? 되게 맛있겠다, 그치? 음식이 보이지도 않는데요? 아니, 마트가 얼마나 길길래 오래 걸리지, 이렇게? 응? 마트? 네. 삶의 체험 현장? 인천 막 아, 내가 진짜 이거 봉, 그 봉준 오빠 방송에서 왜 가자고 해가지고 아 그때 방송 잠깐만 어 방송에서 싫어해도 못하고 근데 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황하고 있는데 아 그랬어요? 아 근데 사실 술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했네. 아. 술 취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응? 일을 이거 아 근데 일이 이렇게 빡셀 줄은 몰라. 빡세지 않아요? 어 원래 고거 막힐 때. 응. 아 고거 막힐 아 고거 막힐 때가 제일 힘들어. 고거 막힐 그죠 고거 막힐 때가 제일 빡세긴 한데. 갇혀 있는 거. 고구마 깎을 때. 고구마 아 펴시고 가지고 몰라. 피났어? 보고 싶었어요. 아 잘. 장난이죠. 고구마 다 캐긴 했는데. 아. 아 근데 솔직히 언니 혼자 제일 많이 캐서 나는 솔직히 줄이 좀 짧았는데 아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뭘 왜 캐는 거예요? 인상 저 인상 탔는데 야 잠깐만 그러면은 칼질을 네 섭이 혼자 밖에서 불망 봐 어? 네. 야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예? 우리 저 칼질해야 돼 다 들어와. 와, 또 섭이랑 또 단둘이 있고 싶어서 저러네, 쟤. 덕섭 존버. 그러게. 존대 같나 봐. 요거 이제 좀, 닭도리탕에 들어갈 이제 이거를 잘 썰어야지. 몸이 살살 녹는다. 그치. 안에 저 따뜻하다. 이걸 닭도리탕에 물 갖다가 좀 썰고요. 예. 요거는 삼겹살에 먹을 거 아니죠? 정말은 요건 닭도리탕에다 넣고 아 그리고 제가 썰까요? 그래 이건 해요. 여기다 마늘 고추 썰으면 돼요. 이쪽에 해서 그러면은 좀 아니야 칼질을 거기서 해야 되니까 여자 둘이서 하게 여자 둘이서 한번 나와, 해봐 나와, 네. 나와. 아니야 넌 여기서 정면에서 아 그래요? 아니 여기 앉아서 오케이 오케이 내가 고추랑 고구마만 썰면 되는 건가? 고추, 고구마, 마늘. 나 고추 잘 썰어. 파도 잘 썰어야지. 닭볶음. 고추는 어떻게 있고. 썰어야 될까? 닭볶음탕에 들어가. 에이, 아, 너무 에이. 작아. 봐봐, 그거는 양념에 스며들어야 되니까 이게 뒤에 따. 뒤를 이렇게 따고 가운데 있지. 여기를 이렇게 썰어.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거야. 아, 그렇게 길게 다. 이렇게 해야 양념이 잘 스며들지. 매콤하게. 맞아요, 여러분들. 아, 저게 원래 약간 전라도식이긴 한데. 이게 맞죠, 형님들? 아니, 예. 이렇게 너무 길잖아, 이거 먹. 이게 맞아. 이게 아니, 양념에 배는 거야. 좀 너무. 너무 뭔가 나는 이 재료가 좀 작은 게 좋아서. 에헤, 이 사람들 에헤. 잘 모르네. 요리할 줄 모르네. 아니, 근데 이런 다음에 이걸 하나. 아, 이게 너무 라도식이야? 어서 썰어. 아, 그래, 이거 너무 커. 그냥 너무 라도식이면 어서 썰기로 가, 어서 썰기로. 어서 썰기로 좀 최대한 길게. 길게. 길게? 그렇게 말고. 이렇게. 길게, 최대한 길게. 야, 너 무슨 횟집 아니야? 각도를 더 틀어야지. 아니, 각도를, 길게. 야, 그렇게 말고, 손 닫혀. 아니, 내가 딱 가르쳐 줄게. 여기 끝머리 안 까였잖아. 그렇게 말고, 그렇게 말고, 줘봐. 빼줘야 돼. 그렇게 말고, 최대한 이렇게 길게. 그리고, 어슷썰기로 길게. 이렇게 길게, 알았지. 어느 정도냐면, 오케이. 잡고, 해야지, 조금 뭐. 술만 먹을 줄 안다고? 그리고 여기는 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그렇죠. 들어가서 이렇게 잘라라 이 말이야. 그치 그게 맞아 딱 그 정도로. 근데 이게 또 보기가 좋아. 이렇게 또. 예쁘다. 그래 예쁘게 맞아 그렇게 해서 넣어야 돼.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편하게. 손목 잡아. 고구마요? 지금요? 나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다. 근데 너 왼손잽이야? 네. 양손.
어? 아, 그렇구나. 아, 그걸 아싸리 그런 다음 반 잘라. 아, 아니, 그렇게 말고. 정 가운데를. 고구마 먼저 좀 썰어달라고, 어머니가. 고구마 먼저. 자, 고구마부터 합시다. 고구마부터. 아야, 고구마. 둘이서 먼저 고구마 먼저. 고구마 크겠잖아, 그. 아니, 고구마를 닭볶음탕에 넣을 그러니까. 거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딱 갖다 줄게. 이거,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거를 먼저. 어우, 이거 칼 진짜 안 든다. 응? 칼 왜 이렇게 안 들어? 저 새끼 아까 칼 갈아왔는데도. 이렇게 하고. 어우, 진짜 안 든다. 어머니도 그 마탕용처럼 이렇게 썰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먹기 좋게만 딱 자르면 돼. 일단 그렇게 하지 말고 길게 자르라 그랬잖아. 아무튼 잘 길잖아요. 그래. 너 너무 크면은 좀 맛없어. 너 너무 커, 너무 커. 더 작게 해. 너무 커, 너무 커. 그치, 그 정도로. 너무 커, 너무 커. 그래, 그 정도. 아, 방 안에 있다고? 이미 엄청 다 왔어. 이미 다 사왔었어? 너무 작아. 안 들려. 그게 아니야. 안 들려. 아니, 저거 다 초급당한. 말해봐. 그 정도가 딱 좋아. 왜 이렇게 무슨 말이 많아. 형, 콘 거치대 좀 갖다 줘. 그리고 마실 거 하나만. 아, 이거 다 썰어야 돼. 다 썰어야 돼, 다 썰어야 돼. 손 조심해. 라이프한테 전화했어. 근데 왜 이렇게 칼질이 불안하다, 뭔가 좀, 근데 칼이 진짜 안 들지 않아? 안 들겠는데, 잠깐만. 손가락. 아, 줘. 좀 불안하네. 고추를 해서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고추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그렇지. 아, 저 별로 안 졸려요, 여러분들. 예. 원래 제가 좀 약간 졸린 눈이에요. 괜찮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여기다 고추를 여기다가 감자를 옆에다 다 집어넣어. 아유, 고구마를. 이것도 고구마 다 여기다 집어넣어. 고구마. 그 다음에. 이거를 내려놓고. 그렇지. 파를 썰어, 파를. 파. 아, 어떻게 큼직큼직하게? 그거 가르쳐 줄게. 이것도 고추 썰듯이 이제 어슷하게 길게. 이거 닭볶음탕에 들어갈 거는 좀 크게 해야 돼. 오케이. 야, 용미는 저거 고구마 갖다 줘. 이거 좀 어머니한테 갖다 드려. 고구마 배달해 줘. 그리고 용미 너는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섭이랑 있어. 저거 봐봐. 그러던 남는 거 하나. 섭이를 이렇게. 아니야, 여따 넣어. 여따 넣어. 피를 왜 이렇게 깊이 해? 뭐야?
뭐야? 대충 튀긴 거 대충 맛. 더 바삭하게 튀게 형님. 더 바삭하게 튀겨야지. 야, 뽀로로가 있네. 이거 재윤이 거 아니에요, 형님? 재윤이 거죠. 재윤이 생각하면. 나 먹을 건데. 아니야, 너 저거 사이다 먹어. 너 사이다 줘. 나이 한 바퀴 젤리 드시네. 아니다, 젤리는 너 먹어. 너가 좋아할 것 같다. 뽀로로 워터 젤리. 이게 뭐야? 네가 제일 그거랑 제일 닮았네. 맛있어? 그치, 맛있지? 좋아했다. 너 이거 먹고. 이거 내가 이따 먹었네? 아, 이렇게 먹을 거야. 아이, 내가 너 저기야. 아, 입 대 어때? 그럼 어때요? 제 입인데. 맛있어? 응? 뭔가 간이 부족하네. 아, 그랬어, 봐. 아니, 나도 이제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간이 많네, 이제. 너네 진짜 좀 요리 좀 어디 가서 배워야겠다. 네? 아, 뭔 요리가 왜. 저기서 뭐예요? 거봐, 얘 이렇게 문제네. 아니, 당장. 네가 뭐 평생 방송할 거야? 평생 할 거 아닌데. 아, 그때 관두면 배우면 되지. 아유, 웃기고 있네. 미리미리 그건 할 줄 알아야지. 얘네가. 나 근데 맨날 방송에서 요리 방송 많이 했는데. 아,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요리를 해? 이거는 진짜 시청자들 우롱하는 거지. 칼질부터. 야, 막말로 침팽창에 썰라 그래도 이렇게는 안 썰어. 그치, 맞지. 야, 뭐야, 그게. 애들이, 아니, 나 막을래. 아니, 애들이 이거 부끄러운 걸 모르네. 균일하게 썰어야지. 그러니까. 파는. 요리도 있잖아. 입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라. 아니, 용기 형이랑 있을 때도 이랬어요? 이렇게. 아, 눈으로. 그럼. 걔도 아까, 아까 집 짰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눈으로. 나도 여기서 집 짜고 나가야 되나? 보는 것도 먹는 거야. 그치. 그럼. 이게 그러니까 너 이게 모든 삶에 사람의 근본이 있어야 돼 항상. 아, 이미 WLSXKR007 칼질을 이미 구독하였습니다. 아니 아 뭐 잘 썰었고 근본이었대. 아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아 저만 답답합니까? 예? 예 답답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너가 뭐 존나, 응. 야, 얘 말 들어보면 프로 BJ야. 아니, 뭐, 제가 언제 프로를 했어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럼 너보다도 방송도 오래 하고 응. 더 잘하는데 왜 다 잘해? 모든 게, 이런 게 근본이 돼서 하니까 방송도 잘해지는 거야. 아, 다 똑같이 털고 있구만. 아, 어떻게 아니, 똑같아? 내가... 이게 어떻게 똑같아? 너랑 안 된다고. 똑같아, 엇같이 짜. 어허? 이렇게요. 아, 걔 억까. 억까가 아니라 얘는 무조건 억까래. 지가 막 이러면은. 아니. 너도 그러니까 야 얘 아 안 되겠다. 야 얘 섭이 옆으로 보내. 아니. 데리고 갈까요? 아 구집이 거진 섭이급이야. 사람이 원래 인정을 해야 돼. 걷다가 너 내가 자꾸 어서 쓸기로 하라 그랬지. 이걸 이거 어서 쓸기 안 했잖아요. 이거 끄트머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봐봐. 이 어서 쓸 어슷썰기는 이렇게 이게 그렇지, 이렇게 어슷썰기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각도로 각도가 다르잖아 각도가 그거는 너무 그거는 이제 파송송 계란타기나 할 때 그렇게 쓰는 거고 이 볶음이랑 라면용이랑 다 달라 씨부레꺼 아얘 봐. 아 진짜 인성 쓰레기다 인성, 내가 인성 아니야 아니야 진짜 인성 문제 너무 많다 여러분들 이게 제대로 된걸 가리켜줘도 이러네 응? 여러분 어슷썰기란 이런 게 어슷썰기야. 맞지 맞지. 그치 이런 게 근본이지. 어? 아이. 두꺼워야 돼요. 절해야 단면에 이래야 장인다니까. 양념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아니 갑자기 이러면 또 양념이 얇아. 네가 썬 어슷썰기는 이거야 이거. 이게 뭐야? 저건 라면용이야. 이건 있잖아 나중에 닭볶음탕 먹다가 입에 덜리잖아. 퇴 하고 뱉다. 맞아. 괜히 이제 팥맛 이제 존나게 나면서 양념 안 배고. 그래, 양념도 안 배. 이러면은. 역시 코트가 은근히 이런 거. 아, 얘는 안 되겠다. 진짜 딱 여자 연보성이야. 오빠, 칭찬인데? 어? 그게 칭찬이 아니야. 칭찬인데? 아, 그게 걔가 칭찬인데? 웃기고 있네. 아, 요즘 애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철이 없어요. 그냥 파 좀 그만 썰어라 이제. 아 지금. 아니 근데 파 다 썰어야 돼. 이거 다 넣어야 돼? 파 은근히 많이 들어가. 너 저기가 딱 얼마... 양 봤을 때 양 별로 안 없어 보이지. 나한테 한 젓가락이래. 아유 양 많아 되게. 양 많아. 다 썰어야지. 오케이. 다 썰라고 해서 이렇게. 마늘은 또 뭐 어떻게 써는 거야? 마늘은. 마늘 너 하지 마. 마늘 하지 마. 왜? 아, 마늘은 내가 할게. 마늘은 뭐 용미 언니 시킬 거야. 겉에 껍질 있어.
그럼 거기 살살살살 벗겨가지고 마늘 뽀얗게 만들어주는데. 아니 그거 말고 이거는 고기 먹을 때. 쌈에다 지금. 아, 고기 쪽마늘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지. 진짜 쫙 먹기 좋게. 편마늘, 편마늘. 그렇지. 편마늘이지. 편마늘이지. 편마늘?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아 조금 두껍게. 하지마 하지마. 줘. 너는 파만 썰어. 마늘은 내가 할 테니까. 마늘을 그거 넣어 먹어. 넣어 먹어. 아니야. 빨리 파만 빨리 잘 썰어. 그렇지. 그게 어설이야. 각도 조금 더 틀어. 그치 원래 조금 더 틀어야 틀어. 되는데. 그렇지. 먹을래? 그렇지. 아 서비스 이게 또 저기서 개수작이다. 개새끼. 또 먹을래 나왔네. 어? 아 왜 형님? 아 얇은 건 다 됐어. 거는... 야 이거. 아 이거 코트한 거다. 바삭 바삭 이거 좋지. 어머. 와 고구마 국물이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야 근데 이거를 왜 맨 나중에 이거는 어차피 저기 여주 큐브 들어가서 이거 양주 안 준대. 이거는 맞잖아. 닭볶음탕에 고기 구워 먹는데 이걸 왜 먹고 앉아있어. 어? 먼저 구워 잘해요. 이건 나중에 해. 이미 다 했어요. 아니 이건 뜨끈뜨끈하게 이따가 양주 먹을 때 안주를 먹어야 되는데 이걸 왜 해. 얇은 것도 썰어요? 아니, 당연히 썰지. 그럼 그걸 통째로 집어넣을래? 어떻게 불친절해 나한테. 당연한 소리를 물어보니까 기분 더러워서 대답. 기분 더러워질래도 말아 정말 거지. 진짜. 빨리 물어보지 말고 다 썰어. 예. 이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지코미나 잘해주는 거야. 그럼. 야 다른 욕해면서봐. 아씨 좀 싸닥치고 썰어 이러지. 걔 쌍욕하고 시작이냐. 계속 검은 생별 키드 이미 2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근데 얘가 진짜 고집이 되게 세다. 다른 애들 같았으면은 아 얘 오빠 죄송해요 아직 제가 안 해봐서 아 뭐하고 하면서 그냥 묵묵히 하려 그래. 끝까지 한 번 안 질라 그러네. 자세가 된 사람들은 시정하겠습니다. 그치 이래. 맞지. 아 얘 오빠 제가 좀 아직 경험이 없어서요. 꼰대들. 아 내일이라도 엄마한테 좀 물어봐서 좀 배울게요. 다음에 더 잘할게요. 얘 봐, 여러분들 얘 말버릇 봐요. 어?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좆같이 돌아가는 거야. 어른들이 말할 때 맞는 말은 들어야 되거든. 맞잖아, 꽃이야. 아닌데? 나라까지는 아니지. 그래서 지금 애들이 이렇게 요즘 뭐 젊은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은근히 주워 먹으니까 맛있다. 맛있다니까 이거 얇게 썰어야 맛있는 거야. 아이 근데 이거는 너무 얇아서 안 되고. 떡 먹어봐 맛있어 진짜. 잠깐만. 왜요? 아니야 여기 떨어질까봐 떨어진 거 내가 주워 먹으려고 여러분들. 크게 쓰려고 왜 이렇게 해요? 또 얇게 썰어. 이 몸뚱아리가 얇은 걸 어떡해요? 그래 그럼 크게 이렇게 좀 딱 해야지. 얘네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 그리고 그치 맞지? 나만 느낀 거 맞지? 남자 목소리가 감정밖을 넘어가. 야 여자 된 여자들은 몸뚱아리가 이렇게 큰 거 어떡해요? 어디야? 근데 얘 방금 말 들었어? 어디 남자 목소리가 담장 밖으로 넘어가니? 그렇게 마오는 아이고야. 아까 뭐 우리한테 조신하다고? 아이 뭐야? 아야 빨리 해. 너 지금 뭐 기다리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코트 너도 빨리 해. 큼직하게 하라 했잖아. 네 어머니. 어머니? 왜? 아니 이거 청소장님이 왜 너네 어머니야? 아니 어머니랑 하면 안 돼요? 자 잠깐만 이제 마늘을 일로 좀 빼놓고 여기다가 다 집어넣을 거야. 다 집어넣어. 야채 따뜻한 데는 칼 잘 드네. 잠깐만 아까 고구마는 갖고 가고 그거는 마탕용이야? 빨리 파 일로 다 넣어. 파 뭐해? 여기 다 남아있잖아. 여기 있는 것도 다 넣어 일로. 뭐해?
자,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네. 너 밥 하는 거 같아. 아, 그래요? 빨리. 아, 저 갖고 옆으로 나. 갑자기 애기들이 둘씩 생겼네. 잘 먹는다. 그건 맛있어. 덮고 이렇게 해놓은 거 봐라. 존나 지저분하지. 해놓은 거 봐라. 존나 지저분하네 진짜. 시작이네. 섭이랑 아까 밖에 있을 때 좀 어땠어? 번호 안 물어봤어? 왜 물어봐? 형님, 왜? 그 스틱이 좀 양이 얼마 안 돼서 더 쏠까요? 아 됐어. 뭐 지금 뭐 저거 이걸로 배 채울래 이 새끼야. 나가. 네? 나가. 아 형님 그 위에 뿌리는 좀 아 이씨 시끄러 이 새끼야. 씨. 아 근데 뿌리가 너무. 이게 더 원래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 누가 뿌리까지 이거 다 뿌리가 어디 있어? 에이 뿌리 이거 걷어내야지. 뿌리 어디? 아이 사람 아이, 참 진짜. 아이 뿌리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 에이 사람 참 정말. 그러니까 거진 없는데 맞잖아. 아니, 야 그거 왜 갖고 와? 잘라야지, 이거 참... 저거 닭볶음탕용 아니야? 아니야 고기 먹을 때 먹는 거야. 더 이렇게 쏘세요. 지랄하고 있네. 씨. 어? 개새끼 속만을 먹일까? 그래서 아까 섭이랑 밖에 있어서 어땠는데? 응? 밖에 있어서 어땠는데? 잘해주시던데요? 잘해줘? 저한테 친절하시던데. 그게 1단계야? 그게 1단계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단계 때는 뭐 이제 뭐 해서 연락처 물어봐서 이게 진짜 쟤는 합방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 계속 전화해. 질릴 때까지. 진짜로. 난 어떤 애도 봤는지 알아? 진짜 2년간 전화해. 그래도 계속해. 진짜로. 오빠 그럴 것 같은데. 나는 만약에 한번 아니다. 그럼 시발년아 꺼져. 그러고 마라. 우리는 뭐 내가 뭐 아쉬울 게 뭐 있어. 시발년아 꺼져는 맨날 하잖아 볼 때마다. 아 진짜로. 뭐 나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시발에 아쉬울 게 뭐 있어. 내가 근데 맞잖아요. 덕구가 나를 그 정도밖에 안 봤구나. 사람 되게 좀 약간 한량으로 봤네. 근데 눈 매워. 근데 이러다가 눈 맸다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거 양파 잡다 아니 마늘 잡던 손으로 눈 비비면은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눈 감고 있을 때. 말이 그렇다는 거죠, 비유가. 아, 저도 말이 그렇다는 거죠. 섭이가 이렇게 잘해주고 그럴 때, 뭔가 이제 낌새를 눈치챈 역캠들은 1단계 때 딱 그래. 뭐라고? 아, 그럼 씨발 닥쳐. 이러지. 아, 씨발 왜 이래. 왜 이래. 이러지.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 다 됐어요? 물 좀 탈까요? 아니, 이거는 저기 안에 계신 근데 진짜 눈 되게 맵네. 마늘 몇 개만 더 줘봐요. 내가 쏠게요. 아, 내가 할게. 아니, 더 꼭 할 일 시키지 마. 안 돼, 안 돼. 음식 품이 떨어져. 야 이런 걸 그냥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아니 내가 그걸 언제 그걸 그냥 썰어. 엄마 그거 다 하지. 썰질 않았지. 다 썰었어. 그냥 먹으라고. 야 어떻게 잘 돼가냐? 예 일단 닭볶음탕 다 됐어? 좋았어. 이야 열어봐 살짝 열어봐. 이야 이건 미쳤다. 이거지. 빛깔 봐. 이거 카메라 살짝 보여줘야 돼. 카메라 이렇게
어. 야, 이거지, 이거지. 우와, 냄새 너무 펠리캔 좋다. 투입. 어, 야. 지미집 투입. 야. 이거야. 야무지다, 야무져. 먹을 거 보니까 제일 높아, 텐션이. 색깔 진짜 좋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고기 불판도 하나 이제 좀 뭐 준비하라 그래. 확실히 음식 마무리에 깨가 들어가야 돼. 아, 그렇지. 받겠습니다. 근본 있네. 다다나 다다나. 벗고 벗고 입에서 침침. 마늘 썼는데도 이 마늘에서도 저기 매운 기운이 올라오네. 어, 그럼 이게 계속 쓸다 보면은 매워. 어, 벗고 어디 가? 둘이 데이트하라고. 아, 야, 그래, 그럼 용미랑 바꿔.